나왔더라고. 종합은 나왔어. 제가 어제 집에 가서도 썰 풀었거든요, 애들한테. 어. 무슨 썰? 와, 근데. 무슨 썰, 무슨 썰? 개썰 들어보니까 싸워버렸어. 개썰? 개. 여자인 뭐야? 여자의 썰 들어보는데 싸워버렸어. 뭐가, 뭐가? 여자애가 소문이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야, 아무리 안 좋아봐도 너보다 안 좋겠냐? 아, 쓰레기 진짜요. 싸워봐요. 야, 정자동 이창 좀 말해봐. 왜? 쓰레기? 정자동 지금 말할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말하면 알 수도 있어. 어, 진짜?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평중 있지? 없나? 대평중? 여기 있어. 어, 나 대평중. 누구 얘기하는 거? 내 대평중은 없어. 아니, 아, 대평중 내 대평중 아니야? 눈치를 못 찾겠어. 니 중학교 대평 5. 아니래. 쓰일려줘. 왜, 왜. 아, 대평중 누구? 근데 아무도 봐. 내가 그 소문을 진짜 좀 몰랐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학원에서 몰카 찍다 걸린 거 알지? 누가? 어떤 다른 학원에서. 진짜로? 여자애 오줌 싸는 거 몰카. 진짜로? 시발. 그 어떤 학원에서? 경자동? 어. 시발. 그거 거기잖아. 어디? 저기. 그래서? 말해봐. 서울학원 아니에요? 어? 서울학원 아니에요? 서울학원이 그거 얘기하죠. 누가 그거 얘기하죠. 나 계속 풀어봐. 아,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좀 몰랐어. 그 조회수 7 누가 지금? 내 서울 학원이 어디 있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 어디 있어? 방학 하는 거네. 형님 한문 쪽에. 형님? 산책해? 형님 아빠 나 지금 온 거 같은데. 나 다른 친구. 어디가 너 있어? 듣고 아, 나 있어. 어디 쪽에? 나 그 진짜 몰랐거든. 경찰까지 준다 봐. 대평중 남자애가 누군데? 찍은 애가 누군데? 몰라. 남자애가 찍었다고? 남자애 찍고 지금 여자애 찍고 있어. 여자. 학원에서 피해자애가 여자 그 피해자가 여자고 와 더워 아 더워 아니 이거 아닌데 그 에어컨 풀어 보거든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야 희망도가 20점도야 어 안돼 야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왜냐면은 이거 모든 강의실이 지금 다 이렇대 왜냐면 10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대 10층이다 보니까 차범벽이 나야 되는데 이 건물을 타보면서 건물이 뜨겁게 데워져가지고 어 뜨겁게 데워진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에다가 잡초 심으면 돼요. 입구 앞에서 그럴 듯하네요. 진짜로? 너 어떻게 잡초 심어? 옥상에다 풀 심으면 되는데. 너가 심을래? 그럴 듯하네요. 나 다 태워버려. 자, 어쨌든 야 우리 또 열심히 성실하게 또 공부 좀 해보자. 어디부터냐? 근데 끊어. 다음 주 끊을 거야. 다음 주까지 다 피고. 어? 어, 그래서 여기야 괜찮지? 왜 어? 왜 중간 아니야. 여기 있던 선생님이 결혼하는 바람에 그만두셨어. 떠버려가지고 오늘 아까 저기 단계 피고 내일 돈이 하나 할 거야. 그럼 여긴 누가 쓰요? 어? 새로 오신 선생님 쓰고 계죠? 어, 새로 누가 큰 눈이며 큰 눈이. 어? 큰 눈이에요? 어? 미친놈 아까 난 뭐야? 큰 바람 난 뭐야? 짜식이 뭐야? 원장쌤보다 나이 많아요? 모르겠어. 어, 아무튼 어? 그 정도요? 아, 새로 오셔가지고 아, 저쪽으로 가셨어. 소리 질러봐. 저희 안 보낼 거죠? 어, 그리고 우리 이제 공식한 고등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봐봐, 이현준, 이창준 이런 데 있잖아. 저희 안 보낼 거죠, 저희. 어? 스태큐스 듣고 있어. 뭐를? 저희 중등선생님이요. 아. 중학생부터 다시 할래? 아니, 3등급 나올 정도면 중학생부터 다 넣는 게 낫겠다, 맞지, 지현아? 그죠. 영생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해, 아, 진짜. 스키, 영생 왜 했냐, 저. 아, 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영생 왜 했어? 어. 뭐가 이걸 잡았어? 수학이. 어, 몇등 차이로 놓쳤어? 동사 안 봤는데 내가 진짜 너무 안 봤어. 중간고사 안 본 게 안 본 거지 그냥 지금 싫어하지 안 본 거지. 아 니 왜 영상에서 이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나온 거 영상이 좆밥인 거지. 좆밥이야 진짜. 나 중간고사 어떤 실수했는지 좀 더 알려줄게. 쌤 누가 더 어렸어요? 어? 이번에 누가 더 어렸어요? 솔직히 한 당연히 어찌 뭐 쉬웠어. 병신이야 3등급 말이 돼. 가자 배수공 갑시다. 야 얘 그래프가 1,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7 값이래. 쓰기 좀 맞아야 돼. 야 4분면에 지나냐 안 지나냐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 인정하냐? 어디야? 인정. 아 인정하지. 어, 야 그럼 제발 야 이거 좀 밑줄 붙이고 빨리 여기 좀 써놓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자. 어떻게 하면 지선수가 1.14분.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써놓자. 무조건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냐? 중학교 2, 3학년 때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결정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쌤 이거 책이 왜 이렇게 개 같아요? 세 글자야. 잡지 씨 4분면 지나는 거야.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결정하는 게 있어. 절편. 그렇지 무슨 절편? 와이 절편. 그렇죠 와이 절편. 오케이. 와이 절편. 아 짜증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히면 있는데 내가 내려가도 방송 아프지? 분노 죽여야 돼. 아니 너 지금 왜 뜯어? 아 근데 이게 기면은 불편하긴 해. 맞아. 개불편해. 야 그럼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이거
어제 저도 가위요. 가위로 자르면 가위 일단 말해주면 되잖아요.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잖아. 봐봐, 진짜 정신병이 있는데 제 친구들 진짜. 가위 달라고 하면 되지. 뭐 어렵냐? 뭐 우리 가위 달라고 할 가위 달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이야? 필요 없어요. 네, 치킨 좀 주세요. 치킨 좀 주세요. 치킨. 안 달리는데? 네, 치킨 좀 주세요. 봐봐, 봐봐. 치킨 가위를 안 자르는 거야. 어디 자른 거야? 너 원래 그거. 일상훈련을 지나지 않으려면은 내가 감사한 사람인데 이렇게 들으면 될 걸? 아, 맞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Y 접형이 이 정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되냐?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하자. Y 접형이 0보다 작으면 돼. 결론. 0 넣었을 때. 0이 0보다 작으면 되고 항상 직과생은 부등식을 썼을 때면은 등호급이 생각해야지. 등호되도 되냐? 네. 등호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지. 역시 13분을 지나지 않네. 그렇지. 0대도 괜찮네. 해서 이거 풀면 끝이오. 그래요? 이거 너도 풀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진짜 봐봐. 이거 중요한 게 그냥 이거야. 3분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근데 또 중요한 거 Y절편. Y절편 생각하라고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쁘게 문제 풀면 되겠죠? 예쁜 네, 어린이들 네 영어사면 돼. 좋나? 자기 필요 없나? 자기 필요가 됐잖아. 근데 걔가 중성이 와가지고 신성이 좀 빨리 성공거든. 진짜 몇 번을 말해. 쌤이 안 줘. 그래서 다음 거 합시다. 네, 몇 번 풀면 되냐? 120번. 나머지 다 풀면 되냐? 어, 다 풀자. 그냥 한 개만 풀자. 121번 풀어라 그냥. 121번. 풀로 뜯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대로. 121번 잘 풀어. 뭐야? 정서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넷. 가위요. 가위? 거기다가 수시로까지 묻혀가지고. 수수료 쓰레기 아니지? 쓰레기 그렇지 않았어. 안 봐도 뻔해. 아 진짜. 너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안 버리고 갈 거 아니지? 이 새끼야, 네가 저렇게 처리해놓고 내가 버리고 간 것만 해도 임마 그 폐지만 모아도 집을 한 채 샀어. 버리겠죠. 아마. 내 생각이 어딨냐? 마음이 넓어지는 거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마음도 넓어지는 거 같아. 아 근데 120번째 좀 안 해주세요. 어? 그거 못 봤어. 시점 안 해주실 수도 있지. 마음 넓으신 그러냐? 이게 뭐예요? 이거? 자, 마음 근데 뭐 찍으면요? 나 이게 근데 얘는 와이셔츠인데 망했어. 에? 어? 이제 이렇게 존나 못 보지 않았어요? 79점이었는데 어? 이게 바로 숙지다. 숙지에서 79회의 쌤, 그 말했잖아요. 김도현이라는 애 공부가 존재하는 애. 걔 작년부터 그냥 수업 다 100이에요. 진짜? 종별선이야. 괴물이요, 괴물. 찌끄레기네. 야, 정인이 형에서 정인이지. 응, 야, 정인이까지 갈 필요 없어. 못 비벼, 못 비벼. 정재민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 정재민 선에서 그냥 정리하자, 그냥. 재민이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됐냐? 80이요. 어우 왜 이렇게 더워 진짜 계속 오는데? 빨리 좀. 어우 아씨! 나랑 정시 준비했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정시하지. 야 정시도 나는 괜찮아. 공무원 안 6년술 할래? 아니. 야 이제 야 너희도 저 인생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정할 때 되지 않았냐? 내가 보니까 학점으로 평균 커버 가능한 게 0.89급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 내가 학점 준비해가지고 학점 준비해가지고 0.8등급을 이득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0.8등급을 올리는 게 편할까? 네, 그러면요 생기부를 전자 쓰면은 내 내신에서 0.8을 빼고 학종을 쓸만할까 하면 돼요? 그냥 학생 교과로만 되지. 교과 쓰기에는 너무 그런데. 그러면 정시 가. 어 정시 하면 되지. 구경수 지금부터 몰빵하는 거야. 0.8에 대충 낮추면은 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인생 좋다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방법은 많잖아. 맞지? 교과 있고 종합 있고 맞지? 재수 일단 교과는 와 있고 교과 종합 정시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잘 선택해라. 종합한다고 싹시지 말고 그러다가 성적 떨구면 오래 더 시투내니까. 논술 논술? 논술 할줄아 논술. 아 너 나 작성도 못하겠네. 이래서 너 미적 왜 쉬냐? 59점 아니 합쳐서 야, 네 미적 70몇이래. 예상 좋고. 나 이제 예상 점수라고 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봐봐. 얘가 제 3,4,9년을 지나지 않도록 한데, 얘가 감소하는 루 감소지, 맞지? 감소하는 루 감소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린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소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게 0과 1사이면 감소하는 거야. 아, 맞다, 맞다. 어쩔 수 없어, 그건. 근데 0,0 지나도 되잖아. 뭐라고? 응. 0,0. 0,0? 거기 지나도 되고. 아니면 Y제편이 거기 위에 있어도 되는 거야. 되나? 0,0이 최소 아니야. 맞아. 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Y절편. 즉, F0이 여기 있는 0보다 크면 돼. 이거도 괜찮냐? 괜찮은 거지. 이렇게. 그럼 3, 4분이 지나지 않겠죠. 저 감소한 함수가. 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넣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로그 2에 마이너스 1에다가 2에 2를 2분의 3제곱.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 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된 거니까 K가 2분의 3 이상이라고 할 거야. 배고파. 자,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거. 이렇게 먹자. 자, 지수함수의 넓이 활용합시다. 오늘도 한 유형 20개 정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 말도 안 돼. 야, 어? 배불러. 야, 여기 둘러싸여 있는 여기 넓이 활용. 넓이 활용. 네. 그럼 대충 유형할 수 있지 않냐? 네. 한 6주 말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예. 여기 붙이면 되지? 아, 저 평균치 모르잖아. 형 적분이요? 붙이자, 이렇게. 자, 붙이자. 네. 아,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직사각형 되겠네요. 저 새끼 7이랑 3이요. 7이랑 3이야? 네. 여기 3이네. 0이랑 3이니까 3. 3이고. 1이랑 8이니까 7. 자, 마치 8 나와야 되는 거 3 나오는 거 맞고. 3, 5 불러서. 1. 그럼 넓이 몇이냐? 21. 3이 되겠고, 너 7 되지, 맞지? 21 되네. 아, 너 P를 빼는 거지. P 붙일 수 있겠지? 그러겠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그거 좀 확인하자. 야, 봐봐. 야, 현석이가 이 질문했어. 아니, 얘랑 똑같은 줄 어떻게 알아요? 얘랑 똑같은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눈대중으로 비슷한 거 알 수 있지만 그건 진짜를 모르잖아,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봐봐. 여기 공유들이랑 여기 공유를 비교해봐야 돼.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 개념이야, 봐봐. 내가 실제로 지점자가 이렇게 있고 지점자가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하게 이렇게 있다면 네. 얘를 이렇게 만드는데 X축으로는 M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는 M만큼 평행이동하게 딱 치자. 네. 그럼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있는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평행이동 다 되겠지? 네. 그래가지고 그럼 분명히 여기랑 똑같은 공유를 가지는 그런 부분 존재하긴 하겠지, 맞지?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넓이를 내가 여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 맞냐? 근데 여기일 수도 있잖아. 막 이런 데면 어떡해? 이런 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얘랑 이 공률이랑 이 공률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넓이를 여기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맞냐? 저것도 평행으로 지켜보면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공률과 여기 있는 공률이 같으면은 여기 있는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평행이동이야. 봐봐. 얘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M만큼 평행이동하고 M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확인해보면 돼.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확실하게 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공률과 여기 있는 공률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에 분명히 지금 내가 0,1이 있거든? 0,1이 있겠어. 봐봐. 여기는 y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이고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가는 데는 x축으로 얼마나 평이동한 거야? 3.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냐? 3. 3이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을 거야. 이렇게. 괜찮니? 네. 봐봐. 여기 있는 점을 볼게. 여기 있는 대표적인 점들. 그럼 여기가 y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y가 1인 거는 정해진 거고. 자, 그러면은 y가 1이면 마이너스 3만 되지?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괜찮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점이 이 평행이동. 식이 이렇게 바뀐 거지? 돼요. 그럼 제가 평행이동 했어. 그럼 얘는 3만큼 평행이동하면 0,1 되지? 네. 그렇지. 그럼 이 점이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점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공률과 여기 있는 공률이 일치할 수 밖에 없어.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아, 현재가 제가 좋은 질문 했지. 네, 지금 얘가 눈 갖다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 풍류이동 해가지고 일치하면 돼요. 어, 공유이 간다. 제가. 자, 잘 가자. 아싸, 다음 주에도 올라갔다. 아, 123번이랑, 아, 124번, 둘 다 풀어보세요. 내일 놀러 간다. 123번, 124번. 연락친구라? 아니, 국세생기. 버크시. 응? 나 간부시잖아. 너가 간부야? 나 부회장이야? 부회장이야? 예. 아, 맞다. 둘 다 이 버플 팬이네. 정현이 고3 때 전교회장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3 때 어떻게 해? 왜? 고2 때 이미 뽑았어요. 아 진짜? 정현이 나갔으면 당사인데. 인정. 오케이. 그 준영이가 부회장으로 비상식했어. 저 준영이는 막 그런 거 하면은 그냥 탈세하고 막 운영자금 빼돌리고 리버풀로 바꾸고 너무 배고픈데? 나도 나 살 많이 빠졌다? 안 먹어 개새끼 내 육.. 아 너 이 새끼구나 셋져 셋아 일로 와 새끼야 빨리 셋! 잡았잖아요 셋져 셋져 어? 그거 다 있어? 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오른쪽 것도 해 그냥 몰라요 몰라요가 뭐야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직 안 풀었잖아 모르겠어요 이제 맞아 지인이 내가 시킨 대로 해 임마 재욱이한테 니 빨리 쌤 왜 안 때려요? 쌤보다 먼저 사귀면 생매장 해줘 쌤 응? 그냥 꺼내면 그냥 봐 냉청사는 좀 남자고 개 아깝다 근데 저도 채점이요 어? 주식이 4번이라고 한 거지? 어? 그렇네 아니야 사람 책임? 네 채점이요 3번 아니야 아니 나 평행사 변형인데 2분의 1 못했어 왜 평행사 변형? 평행사 변형 넓이 어떻게 아 맞다 얘들아 옆에 있는 것도 다 풀어 평행사 채점이요 채점 밑면 곱하기 높이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보겠다고? 우와 야 다 풀어 우와 미쳤네 어 근데 말했어 다 까먹고 125 126 127 다 풀어보자 그냥 몰래 몰래 아 잠깐 물 좀 마시고 자 더 돼지 굽다 예 민호 시끄러 데이트 몇 번 했어? 데이트 사귀고 다음 아니 사귀고 지금 사귀기 전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사귄 다음 아직 안 했어 맞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존재 같아 똑같이 먹고 조성하고 이렇게 해줄까 너는 맞아 어때? 너 산책하고 데이트 몇 번 했어? 데이트 안 해 산책했어? 했다잖아 어 나 말 안 해 사귀어? 강아지 산책 같이 했대 산책하자고 약속 잡고 2주 전부터 약속 잡고 만나가 근데 친구가 그랬어 마음이 없으면 그래. 같이 산책시키지 않는다 그 물어봐야?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얘 아무것도 없으면 산책을 같이 왜 하냐 그니까 이거 창문에 헛바람 잡는 거 놓고 뻥 잡고 그럼 네게 생각,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증거가 있다고 있다고 증거가 꽤 여전히 좋아하는 애 있잖아 펜이야? 어? 펜이야? 아 근데 걔 친구가 이제 안 좋아 뭐 좋아하는 거네 이제 오오오오오 창주의 기분 좋죠 벌칙이야 원래 벌칙이 우리 벌칙이야 들어본 거 아니야? 아 33이다 얘들아 내 40을 가까워진다 49 아 나 25에 일주일만 버티면 40이다 이 새끼들아 아 뭐라고? 얘 며칠 갈까 내게 45 넘지 다 넘으면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지 우리가 맞추면 우리한테 이득 없어? 오랫동안 우리한테도 이득 없는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 거지 그게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정연아 왜 웃어? 정연아 부질 없어? 정연이 다 경험해 봤잖아 아 그렇지 하긴 정연이 프로니까 정연이가 돈쓴거 네 이득 왜 그래 누가 그대 만들었어? 너 먹을 수 있게 왜? 담배 피고 예상 담배는 피잖아 살짝 김정은 염색하면 저런 느낌인가? 아 옆에 머리 염색했어 예전에 뭐야 방학이야? 어 내일인데? 그때 뭔 염색이야? 어디서 쓰고 가면 되지 그치? 어 그치 뭐 야 대표 뭐 전화한다 현주 뭐하자 좀 뵐까봐요 이 염색해 머리가 지금 뭐예요? 이 염색해 볼 수가 신발 어떻게 발라 아
아, 어떡해. 두 개 다 쓰는 거야? 8 곱하기 2분의 X. 아, 어떡해, 성인호보다. 아, 짜증나 죽겠네, 생각할수록. 아, 성준이 성민호한테 막 지네. 질만해? 오, 자신감 많아. 상대가 좋은데. 오. 진영아, 어? 옷을 안 입지. 옷을 안 입지. 꼬봐. 어쩌라고, 씨발. 현주야, 너는. 뭐, 목소리 아니야. 아니지. 구라까지 마. 빨리, 빨리. 아, 야, 됐냐? 잠깐. 다 풀었냐? 잠수야? 역시 안 풀었네, 이 자식아. 어, 이거 아프. 바로 이거 아프. 장수 아니야, 장수. 이거 내가 못 풀겠어. 장수요. 장수안. 장수안. 이름 빨리 풀어라. 오, 더 풀었어. 쌤 두 문제 못 풀었어요.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왜 데이터가 안 돼? 와이파이 써. 이거 어떻게? 어, 나. 어플이 괴조야, 너? 머리, 어깨, 무릎. 괴조. 이거 왜 16이야? 철. 어떻게 하나? 철. 야, 너 몰랐던 것도 빨리 나중에. 철 개념이 봤어. 몇 킬로? 난 아니, 이게 더 몰라. 몇 킬로 빠지 모르겠네. 네! 현준이? 반갑습니다. 네. 풀었다지 말라 그래. 풀었다지 말라 그래. 아, 사진빨인가? 뭐. 이게 돈 좀 보였어. 행위 400명이 저에게 아까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다. 구멍으로 빠져. 말이 안 되지. 왜요? 왜요? 말이 안 되지. 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 쌤, 1번. 맞냐, 형이야? 아이고, 일찍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직 가장 중요한. 아, 진짜? 어떡하지? 1번. 야, 저기 내가 실제로 내 학교에서. 저기 컴퓨터 몇 차 있거든? 어, 저기 왼쪽 쪽으로 있어. 안 나왔어. 조금밖에 안 나왔어. 인터넷창 키면은 내가 이 정도 나와요. 등록해 가는 유튜브 주소를 맞아. 너가 안 그렇게 잘 들어오는 거 들으면 돼. 잘했어. 뭘 생각해? 멘토실 저기. 명인 중이야? 옛날 옛 옛. 명인 중이야? 엄청 안 세요. 장 뭐? 그러니까. 장수. 뭘 장수가 수학으로서 일곱 시대. 현주야 진짜 싫어요? 기다릴래? 세요. 아니요. 어. 아 그 모서리네. 수업 좀 끝내고. 세용. 자 갑니다. 봐봐. 세용. 아 질문할 거 질문해. 1번. 24, 27이요. 24. 간다. 예. 일단 다 확인은 했어? 네. 얘랑 얘 국률이 같다 하는 거 확인했어? 당연하죠. 딱 봐도 똑같잖아. 한번 해볼게. 여기는 0,1이란 점이 있어.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X축을 얼만큼 평이 되는데? 4, Y축으로 6. 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맞냐? 네. 그럼 봐봐. 이 점을 평이 이동한 게 만약 여기 있다면? 3,6. 국률이 같은 거지? 네. 잠깐만 봐봐. 여기를 3,7 한번 확인해 볼게. 3,7을 여기다가 넣으면 성립해. 맞지? 그리고 3,7을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해. 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평이 이동해가지고 여기 된 게 맞는 거야. 3,6이 어디 있어? 응? 3,7. 평이 3,7. 아, 예. 됐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갖다 붙여도 된다고. 근데 갖다 붙이는 거 말고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너희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모르겠네. 축구 좀 해볼까? 일단 나는 이거 붙였어. 어 저요. 나 여기다 붙였어. 저도 다? 응. 어 뭔 소리요? 얘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붙이는 거야. 그대로 올려서. 어 그러면은 이렇게 붙지. 그냥 길박이라 쉽게. 아 이렇게. 어 나? 아 저거 위에 거 잘라서 붙이면 저렇게 잡아. 됐냐, 그러면? 이렇게 잡아. 자, 그럼 봐봐. 내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 평행 400명 넓이고 하면 되잖아. 맞지? 평행 400명 넓이고 하면 되잖아. 괜찮니? 네. 자, 이렇게 하자. 어, 일단 얘는, 어, 6이지? 예, 네. 네, 6이. 어, 이거 맞지? 8. 어, 8인가? 8. 8이네, 8이네. 아, 8. 미안. 7이라고. 아, 8이지? 어, 8 되겠네. 여기 맞은편이 9니까 맞은편 1이지? 아, 이거 8 되겠네. 어. 됐냐? 예. 어. 그럼 이제 이거 보면 되지, 맞지? 3. 이거 보면 되지. 근데, 얘 평행이동 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 길이가 3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어, 그렇지. 그래서 이 높이가 3이라는 거 체크. 3 곱하기 8 해가지고 24가 될 거야. 예. 될까? 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게 있대. 봐봐. 어떤 걸 뜯어 붙일 거냐면, 봐봐. 얘를 뜯어 붙이자. 얘를 여기 붙이자. 괜찮냐? 아, 이거 붙이는 거지, 이렇게. 공률이 같으니까 당연히 됩니다. 자, 붙이면 어떻게 될까, 또? 그러면 붙였으니까 정확하게 또 이러한 평행 사변이 만들어지겠지? 네. 결국 만들지. 4, 4, 괜찮니? 예. 자,
이거 길이 먼저 구할게. 근데 이거 길이는 정확하게 얘의 길이만 같겠지? 네. 엑셀PPT 구하자 이거. 이 엑셀표 구하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지? 네. 큰 거에서 한번 빼면 4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자, 높이 어떻게 구하냐? 2점에 와이자. 아, 뭐라고? 근데 봐봐.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가 0,1이었는데 이게 뭐였지? 3,7이었니?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예. 아, 평행이동이에요. 따라서 높이가 6인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4?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땡이! 됐다. 다음 거 가자. 어, 더워. 야, 붕에 땀 맺히는 거 봐라. 그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됐어요. 아, 남자가 되겠다. 근데 아이스크림 사올까요? 아, 조카. 아니, 아이스크림 칼을 너무 뽑게 아, 남자가 되고 있어. 네, 사봤어요. 12kg. 나 2kg 빠졌어. 어, 뭐야, 다이어트도 아니야? 아니요, 뭐지. 나 좀 잘생겨진 거 같지 않냐? 연애해가지고. 그치? 잘생겨진 거 같아. 아니, 피가 좀 좋아진 거 같은데. 아니요. 약간 까매졌어요. 까매졌나? 까매져서 딴 게 티가 안 나. 마음이 아니면 겉모습이. 둘 다. 둘 다. 속은 시꺼매졌고. 맞아. 속은 거의 탔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몇 번? 7. 107번? 네. 붙일게. 붙일게. 자, 붙이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괜찮냐? 결국에는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 구하면 됩니다. 되냐? 야, 돼! 네, 돼요. 이만큼. 자,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4만큼. 아, 네.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진짜네. 오, 평행이 뭐 맞지? 얘,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어.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 4인데요. 0,0이. 마이너스 4. Y축. 진짜 말했어. 너가 4만큼이라며.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0,0이니까. 아, 2,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4. 그렇지, 2,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렇지, 평행이동. 평행이동. 될까? 그래서. 높이가 4가 되겠고 밑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16 되겠다. 되냐? 제발. 딱 파란색 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봐봐. 맞아. 내가 이 점 구해야겠다고 이제라 하면 안 된다. 얘 y는 마이너스 2x랑 누구야? 여기 있는 로그 방정식 있지? 어, 나 저거 했어. 로그 몇이야? 뭐야 이거? 6이야? 6. 6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야, 함수의 종류가 다르면 방정식 못 풀어. 이러니까 바로 되던데요. 맞지. 어, 네. 그거 있잖아. 봐봐. 그거 얼떨결에 되는 게 있어. 근데 원래 안 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풀면 안 돼. 이런 거 풀 생각하지 마. 봐봐.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풀 생각하지 마. 저 어떻게 풀어? 못 풀어. 쉽게. 못 푼다고. 함수의 종류가 다른 거 못 푼다고. 물론 함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가끔 풀 수 있는 게 있긴 해. 예를 들면 무리 함수랑 다항 함수는 우리가 풀 수 있지. 쉬운 것들 뭐 이런 거 풀 수 있잖아. 뮤트 엑스랑 엑스마스 이런 거 풀 수 있잖아. 말이야. 어떻게 해요? 찍으면 나와. 그럼 한번 적으라고 했잖아. 맞아? 보통 또 뭐 있어? 다항 함수랑 유리 함수가 조금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x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뒤지게 맞을래? 아 진짜 하필이야 딱 떨어지겠네. 자, 안 돼. 야,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안 돼. 그럼 저도 양변에 로그 해주면 되겠네. 안 돼 안 돼. 야, 양변에 로그 하면 로그의 로그잖아. 차라리 6을 밑으로 해. 6을 밑으로 하면 또 지수함수가 발생하지. 봐봐.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도 안 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도 안 돼. 쌤 근데 저거 풀 수 있어요 쌤? 함수의 종류가 나도 못 풀어. 왜요? 쌤 무슨 풀 수 있어요?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거랑 같은 이유야. 아, 그럼 좀 풀 수 있어요? 응? 와, 개나 되네. 개나 되네. 쌤 근데 이거 욕하적이래요 이거. 와, 지름 밀고 봐. 아, 야, 이거 봐요. 좀 컸다. 상당. 쌤 여기 극대로 돼요? 어? 소중해요? 뭐? 여기 수업 중이에요? 아, 수업 중이에요. 못 때리죠 이제. 못 때리죠. 때리면 없죠. 때리면 안 돼. 진짜 그거 실례야. 나 위에는 풀었어. 아, 다음부터 여기 안 돼. 됐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못 풀어. 근데 가끔 풀리는 게 있어. 가끔 그냥 눈 보자마자 어? 이거네? 그리고 가끔 풀리는 게 있어. 준혁이가 그거 쓴 거야. 오케이. 가끔 풀리는 게 있다고. 아, 그치? 그리고 숫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좌표잖아. 사실 조금만 넣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원칙적으로 못 푸는 게 많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 이용해야 된다고. 봐봐, 그 함수에 되게 중요한 점들 있지. 이런 정점 같은 거 있잖아.
그 정점을 평행이동해서 구하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그거 왜 다함함수랑 로그함수를 풀면 안 돼? 야, 냄새 개많아. 아? 네, 아. 아. 이. 넘어가자, 다음 거. 자. 똑같은데? 봐봐, 야, 봐봐. 야, 역함수 갈게요. 아, 이거 뭐야. 아, 더워, 아, 더워. 씨, 뭐, 나온 거 맞냐? 추운데. 저희는 추워. 진짜? 여기 바람 직방이에요. 진짜로? 그 저 풍량 조절해. 야, 조절. 여기서 한번 너희 거친 다음에 지형이랑 현석이 거쳐서 나한테 오는 거야? 예. 아니, 제 머리 돌려요. 위아래로 돌려요. 위아래. 돌려요. 위아래. 날개 위아래. 아, 쌤 이거 줘봐요. 돌릴 때. 날개 위아래. 바꾸자. 풍량 조절. 아? 아니, 아니 쌤이 수업을 이쪽에 하세요. 칠판에 여기 따로 없고. 저희가 이쪽 보고 있을게요. 저기 한번 뗐다 저기 붙이는데 얼마 되는 줄 알아? 에어컨을 옮겨야 되나? 아니, 저거 천장에 에어컨만 옮기면 되거든. 바람 위아래로. 그럼 에어컨을 저쪽으로 붙이면 되잖아. 자, 내가 에어컨 한 개 훔쳐올게. 아, 아니 더 붙이면 되는 거지. 쌤 미리 수업해야 돼. 봐봐 얘들아, 역함도 갑시다. 자, 역함도. 정의역 구하면 되나? 봐봐. 자, 갑자기 왜 저래? 야, 역함수를, 야, 역함수 구, 문제 푸는 거는 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역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리했다. 이 개, 뒤질래? 네? 이 새끼 이름 펴보소. 아직도 못 찾아. 아닙니다. 짱내 주겠어요, 아, 진짜. 진짜. 야! 와, 티내는 것 봐, 어, 진짜. 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 스킬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개새끼야! 아, 투표합시다. 터미널 리스팅! 아, 투표. 야, 진짜 일생인데? 아니, 투표. 야, 어떤. 어, 야, 근데. 아, 우리끼리 우리부도. 아, 투표합시다. 아, 야, 이거. 리얼 하지 말고. 투표합시다. 리얼 하지 말고, 이렇게. 봐봐. 투표합시다. 와, 뭐, 사람이 있겠다. 아니야. 어, 왜 저기다가 붙여? 오우! 야, 사람 입술을 봐. 상상했어, 아. 야, 봐봐, 봐봐. 야, 역함수, 우리가 배웠던 것들, 봐봐. 이제 새로 배울 건 거의 없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다 나왔단 말이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거니까, 필기 좀 해놔라. 네. 해가지고 역함수가 나오면은, 다음에 있는 지식 중에서 한 개를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구합시다. 봐봐, 첫 번째. 아, 역함수 구하는 법 있지? y 대신에 커플만 따로 만들면 안 돼. 그렇지. 네. 역함수 구하기. y랑 x를 뭐 해야 돼? 아, y와 x를 위치를 바꿔요. 어, 바꿔. 네.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네. 어.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봐봐. 중요한 건 그거야. 봐봐. 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아. 그렇죠. 그게 중요해. 알겠지? 내가 살면서 그 역함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실제로 역함수를 구했던 것은 10%밖에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첨언해 놓자. 알겠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알겠지? 자, 이걸 쓰면 돼.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10%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냐? 네. 어, 진짜 중요한 거지, 맞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지식은 이게 있지 않냐? 어, 다 알고, 많이 봤던 거지. 봐봐. 어, 이렇게. 이게 X야. 이게 F랑 GX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지. 왠지 알아볼라. 어, 알아요. X도 없는데 X 나오면.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 나이스. 봐봐. 이런 내용이지, 봐봐. 이런 내용이냐? 봐봐. 이렇게 있어. X가 있고, X가 어떤 함수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Y라고 하자. 됐니? 아, 그리고 Y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자, 이렇게 역, 나오는 결과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역함수니까, 이거를, 어, 해보자. F라고 놓고, 이게 G라고 해보자. 어, 안 되네. GX를 먼저 걸어야겠네. 아, 어떻게 GX를 먼저 걸어야 되니까, 먼저 보내는 거를 GX라고 하자. 그리고 나중에 보내는 거를, 얘 역함수니까 FX라고 하자. 근데요. 아, 뭐지? 아, 아 이제 손 아니에요. 말해봐. 그래. 이게 아 아니 잘못 생각. 어, 계속 얘기해보자. 봐봐. 그러면 첫 번째 x를 g를 이용해서 보내는 뭐야? y. y지. 그렇지. 그럼 얘가 y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니? 아, 그래서 x. 어 y를 f에다 돌려 뭐가 나와? 아, x. x가 나오지 맞지? 이거는 역함수 관계일 때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네. n. 그러니까 x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왔어. 두 함수를 거쳐가지고 x를 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어. 역함수다. 아, 역함수다. 그렇지. f와 g의 관계는 역함수다 라는 거라고. 알겠지? 이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은 역함수의 관계라는 걸 당연히 유치해야 되는 거야. x가 물론 성립해야지. 어, 뭐 황금 함수 말하는 거야?
그 대충 y는 x, 그러니까 우연히 x가 y는 x랑 같은 점이면 아 뭐야? 아니 x가 자동밀폐가 된다니까 모든 아 모든 x요? 응 어. 됐어 됐어? 아 커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자 두 번째 이게 나왔어. 얘 커플이야? 그리고 세 번째 봐봐 항상 커플이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 아 막지 왜 썰썰 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 이거지? 거의 50%는 이거에 걸러지던데 이거냐? F, A가 B면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사이로 바꿀 수 있지? 맞냐? 그렇지, G, B는 A.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산 중에 하나지. 될까? 아, 더워. 어제 너무 늦게 어땠어? 핫? 귀엽다 진짜. 로즈베리 아니 교무실은, 교무실은 진짜 시원하거든. 쌤, 오세요. 이거 방역쌤 오시면 가을 오시긴 해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가끔 추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긴. 추울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 에어컨 너무 세서. 마음이 추울 때가 있어. 이놈은 잘 모르겠다. 어. 딜러로 준비한다. 어, 진짜. 봐봐. 그래서 이렇게 됐지.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기아로 가자. 그만 쳐다봐. 뒤지기 싫어. 기아로 가자. 봐봐. 어, 만약에. 장기야. 이렇게. 야, 역학수가 됐을 때. y는 x가 필요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자 내가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치자 이거 역학도 어떻게 구하냐 원으로 막겠지 그렇지 대칭 되냐 그렇지 그럼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렇지 이게 y는 gx가 되는 거지 오케이 기하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 원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x랑 원함수 사이를 정적분해가지고 곱하기 2해라 라는 게 아이디어였지 당연한 거고 자 그래가지고 기하로 보면 이렇게 y, x의 층이다 다시 또 다시 또 또 중요한 게 이거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지 여봐 봐.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해 y는 x와의 교점 그렇지 교점은 y는 x와 연방해가지고 푼 거지 네 어 맞아 이렇게 푼 거지 네 실제로 되게 중요한 지식이지? 네. 자, 5번. 야, 이런 것도 있냐? 이런 것도 있냐? 근데 내가 있잖아, 가끔. 원함수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네. 역함수를 그리기가 귀찮아. 네. 근데 이런 거 우리 하는 거지. 어떻게? 축을 바꿔. 그렇지, 축을 바꾸는 거지.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오, 파워 오브 러브. 아 이렇게 되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아, 뭐라고? 축을 바꾸다 말 개치발이야 맞죠? 예. 축을 바꾸면은 얘가 역함수를 바꾸는 거지? 되냐? 되지? 재밌네 오케이 5번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까지 정리를 재밌는 거 같아 되냐? 다음 봐봐 6번 6번 네? 갑니다 6번 돼 있다고요? 어, 당연하지 봐봐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지식이지? 잘 들어!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로검수 그렇지 로검수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 그렇지 역함수지 왜요? 그 원래 그런 아우 진짜 나 이 중다가 저번에 했잖아 언제? 보여줬잖아 YX 넘기고 어 다시 보여줬잖아 Y는 로그 EX 있을 때 그때도 이 녀석이 되는 거 하지 않았냐? 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네? 어 X랑 Y를 바꿔 그렇게 되잖아 야, 역함수 표시가 뭐야? 맞냐? 왜요? 마이너스 3가 돼 아 맞지 어 뭐 X랑 Y 바꾸다니까 둘이 돼요? Y는 X 대칭한다고 떡볶이 먹을 거? 아 떡볶이 먹을 거잖아 맞아?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연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랑 X 대칭 그래서 YX랑 Y 바꾸게 돼 그래서 이거 YX 정리하면 어떻게 돼? 오늘 저는 그냥 한 변형 밑을 2로 치하면 2의 X 제곱은 Y의 로그 2Y가 되는 거 같아요 없어지죠 Y는 로그 2X 되는 거 이 사건은 안정은 됐어? 이 사건은 지라 아, 회전 질문 됐어 6일 만에 손잡았대 너라면 개념이 달라 자, 간다 자, 봐봐 자기 질문은 손잡고 하고? 닥쳐! 닥쳐, 봐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 맞지? 네 한 개만 더 아, 네? 대표적인 역함수 관계 또 누구 있어? 얘 어, 있지? 어 2차 함수랑 아 로그함수 자리가 맞는다 아, 루트 그렇지 2차함수랑 우리함수가 역함수 관계지?
네, 그렇죠. 맞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분모 분수. 얘도 맞지만 옆에 생각이고 중요한 건 자. 중요한 건 빨간색이 중요해. 이 새끼가 중요하다. 2차 함수랑 무슨 무리 함수가 뭐예요? 루트 y냐 루트 x. 아, 제곱하면 어. 응? 아, 응. 될까? 얘 역함수야.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제곱하면 2차 함수. 아니 다음 봐봐. 근데 범위가 다르잖아. 어, 그럼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정의 역까지 체크해야지. 날짜로 하자. 디테일한 것까진 지금 챙기는 게 아니고 그 당연한 거고. 얘 며칠 소리였어? 자 33일 니가 뒤질래? 네. 내가 뒤질래. 그럼 세 개 쳐. 봐봐. 존나 중요한 거는 봐봐. 문제에서 만약에 지수함수랑 노함수가 나왔잖아. 그럼 네. 일단 무조건 역함수의 관계라고 의심을 해야 돼. 네. 괜히 주는 게 아니고, 어? 지수함수랑 노함수가 등장했어? 아, 이 새끼들 역시 역함수 관계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 왜요? 그냥 의식. 그러니까. 어, 그냥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10을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 얘 지수함수랑 노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야. 숙련시켜놓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빨리 온단 말이야. 네이디 그러면은 네. 자 됐습니다. 계속 주권까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주식들을 다 여기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사실 미분법이랑 적분법 배우면은 그때 몇 가지만 더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역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네.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어? 에어컨 막힌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들어갑시다. 아, 네, 바람이 저쪽으로 그럼 내 팔에 바람 불어지고 어? 이거 아셨네? 아... 이거 하면 안 되네? 봐봐 Y, X 바꾸고 Y를 정리 남았지? 그 정의역 치역도 바뀐다. 그렇지, 그 써야지. 아, 그런 거 아니야. 정의역 치역도 같이 바꿔야 돼. 야스. 저거 정의역 구하는 거 아니야? 3번 아니야? 뭐? 4번 왜? 2 마이너스 x가 2보다 커야 되잖아. 말이면 x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줄게요. 2가 2보다 커야 되니까 말이 많다. 줄게요. 봐봐. 너무 떨려서. 나도 이거 뭐야? 이거는 USB. 너 진짜 팔에 꽂는 거야? 아이고 하나. 자 봅시다. 역학수를 인버스 x라고 한다면 예. 자 fx는 이렇게 적자. 로그 뭐냐? 3이냐? 3에 2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고 정의역과 치역과라고 그랬으니까 정의역과 치역 위에 정확히 정확히 자 정의역 2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죠? 네 결론적으로 x가 2보다 작다 이게 정의역 괜찮니? 네 치역 구하자. 치역은 어때? y는 아 실수 오 y네 전체 양의 실수 전체 y는 모든 실수지? 아 그래프 좀 그려볼까? 잠시만요. 어 그 일단 전부 선 먼저 따지자 그랬니? 네 역만든 x 몇이니? 2 여기다가 x 2 그럼 반대쪽으로 괜찮니? 올라가면서 9호가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 y축 대칭이죠? 네 오케이 y 대편이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실제로 y는 모든 실수네 전체역이 네. 괜찮니? 그래서 치역은 y는 모든 실수라고 정리되겠네. 자, 얘를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저기 끝죠. 역함수 구할게요. 자, 역함수 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y는 x 대칭한다는 거니까 네. 하자. 그러면은 x는 로그 3에 2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니? 넘기고. 다 넘기고. 넘기고 3을 밑으로 치하면 3에 x 마이너스 5는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y 되냐? 맞지.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5점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정의역 갑시다. x랑 y 바꿨지? 둘 다 바꾸는 거야? 바꿔. x 바꾸면 y가 2보다 작다고 되겠지. 얘는? x는 모두 실수. 그렇지. x는 모두 실수. 되겠지. 당연히 x가 정의역이니까 얘가 정의역을 받아. 얘는? 치역이 되겠어. 됐어?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자, 문제 풀고 갑시다. 120 몇 번 풀면 되냐? 아, 129랑 129 131 132 시작. 씨발새. 야, 나 문제가 안 보여. 몇 번 몇 번이야? 나도 안 보여.
빨리 보이지 빨리 불러 이 새끼야. 안 보여. 한 시간 30분. 여기 발로 컨트롤도 안 돼. 30분. 일단 131일 풀을. 예, 33일 됐다고. 아니, 일단 누가 어디서 깨지나? 안 보여. 아니 잠깐만, 아니 몇 번 풀어야 돼? 며칠 안에 깨진다는 거지. 몇 번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아, 몰라. 지금 직접으로 며칠 누가 어디서 깨지나? 아니 얘가 좀 오래가 생겨 좀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뭔가 비비지. 나 한 번 생긴 거 오래간다니까. 나 서민호. 야 왜 나 따라해. 나 아니 처음 연애를 오래가기 힘들어. 맞아. 나 첫 연애야? 18년 동안? 진짜로?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집 저렇게 좋아. 잠깐만 조용히 해라. 지혜야 조용히 해라. 18년도 못한 애도 있어. 조용히 씨. 아 뭐 안 보이잖아. 129번 또 높을래. 찡찡대. 18년 안 그러니까 이게 미친 개새끼야. 그러니까 니가 미친 새끼 방이랑 걸레 씨발 저 씨발 말하는 거 말하지 씨발 말해. 애비 터지냐는 게 씨발 위로 상처 받는다. 그럼 나 대신 말도 못 하고. 그건 친말은 아니긴 해. 씨발년 존나 찍찍거리네. 개새끼 어차피 어디서 말 찍찍해. 씨발년 불감이 있었어. 아니 씨발 씨발이 아니라 어우 씨발 장면감 존나 찍찍거리 미친 새끼. 어 자꾸 이미 몇 번 이런 거 대기한다. 소유 좋아하네. 몇 번 풀어? 재영이 미친놈아. 바로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잠시만 여자 좋아하네 있어? 이거 아니 쟤 누구야? 요정 나 팸에 많이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연애가 맞는데 왜 집에서 혼난대? 쫓겨난다니까. 쟤 뭐 못 풀어요? 저거 남자다.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 낮춰봐요. 아니 안 보였어요. 남자 알바. 아니 남자 보는 거 아니네요. 아 130번 풀었어. 아, 왜 130번 어렵더라. 어? 그래서 나 못 풀었는데. 그럼 계열이야. 베이직.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베이직인데? 어려운데. 어 그럼 베이직이네. 플러그 안 넣으셨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아 이거 로치 하는 거구나. 텐저 이거 다 풀었어? 야 어디 나라 언어야. 제발 우리 나라 언어 쓰라고 엄마. 이거 130 몇? 130 30 어려워? 응 아니 존나 쉬워. 쉬워. 전성기일 뻔했다. 깜짝 놀랐네. 아 30이 어떻게 보냐? 잘 언니 130번 5번 맞아. 응? 5번이라고? 조용히. 어 이거 왜 안 해줘? 5번이면 왜 안 해. 에? 5번 아닌데? 5번 중요하라고. 나름 닮지. 4번이잖아. 5번이야 미치. 야 2, 3, 1인데? 아니야 5번이야 2, 4, 1이야. 야 누가 이거 아 4네. 아 미안 빡대라니. 빡빡이네. 하지마라. 그게 더 마음 아픈거 아니야. 32 어떻게 구해? 32? 32 이거밖에 나올 수 없어. 야 이거 함수가 2분의 1 로그 2x 맞아. 아니 y값이 a랑 마이너스 a가 나온 적은 없대. 야 다 푼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유형 17번 다 풀어버려. 야 빡빡이 이거 같은데. 아, 다 풀어버려. 이거 답 못 풀었지 제대로. 자 어디 풀라고요? 유형 27번도 바꾸세요. 바꾸자라면 풀 수 있어요? 어 당연한 거 아니냐?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창준이랑 좋아하나?
창준이가 좋아하는. 아, 창준이가 좋아하는. 네. 상아, 상아. 걔 누구야? 상아는 니로 좋아했잖아요. 상아 이름이? 어. 걔 코끼리. 니가 코끼리라고 불렀지. 그니까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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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얘 앞에서 송변 얘기한 거 어떻게 돼? 끝. 갑니다. 몇 번? 32. 42번 갈게요. 얘기는 했는데. 어? 옛날에 좋아했던 인재 있어. 봐봐. 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그때 G 박쳐 G A 플러스 G 마이너스 A 구할게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지식 중에 한 개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미친놈은 없겠죠? 네? 구했는데요? 응? 어떻게 구해 저걸? 왜 역함수 구하지? 미수 어떻게 구해? 로그 깍깍처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지. 아 그 괴수라고 보세요. 야 이게 안 돼요? 그래 어떻게? 아 진짜로? 깜짝 놀랐네. 이거 구하는 건 믿는 줄 알고. 야 이거 너 수학자야 임마. 아, 네. 이게 구했었는데요. 아 진짜로? 안 나왔지? 어. 이거 어디 역함수가 나와? 야 근데 나 1번 나왔어. 짝번 1번이었는데. 그래 짝번 1번밖에 없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뭘 구할까 봤는데 3번 이용할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연산. 아니 아니 답 말고. 역함수 알려준 거 번호. 저기다 A 넣으면 A 나오겠네. 야, 저기다 몰라야 A가 나오냐. 몰라야 마이너스 A가 나오냐. G A를 모르니까 내가 알파라고 넣을게요. 아 그리고 G 마이너스 A 모르니까 내가 베타라고 넣을게요. 봐봐. 얘랑 얘랑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F 알파는 A. A가 되겠고 얘는 F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게 써보니까 어머 얘랑 얘랑 더하면 0이라는 사실 체크. 왜요? 아 더하면? 오. 더하면 뭐예요? 감탄사잖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방금 여기 있는 쟤 뭐라 그래? 정신 좀 차려. 술을 테스트하고 있어. 잠깐만 돼. 봐봐. 그래서 이제 넣어볼게요. 넣자. 2분의 1.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거 넣어볼게. 넣어서 더한 게 0이라고 시켜볼게. 괜찮지? 자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베타는 0입니다. 뭐 해볼까 고민해보니까 일단 분수가 하면 안 되니까 여기 1을 못 받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알파 분의 1 플러스 2의 베타 마이너스 2의 베타 분의 1. 나 지수에 음수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얘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얘 넘겨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한번씩 써보는 거야 나도. 뭐 나오지 않을까? 씩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동의하니? 예. 자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통분 괜찮겠냐? 네. 통분 좀 해볼게. 괜찮아? 네. 들어봐. 나도 몰라. 나도 처음 풀어본 거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끄적이는 거야. 그냥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알겠어? 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그래 정리하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는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가 되겠죠. 뽑은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가 1. 그건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양변을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로 나눕시다. 그게 1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은 1이란 뜻이 나와요. 앞을 빼는 0. 그렇지.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사실이 체크가 되는 거죠. 원래 0이라며? 어? 0이라며 했어요.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며. F 알파 플러스 F 베타가. 얘랑 얘 더한 게 0이라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게 G A랑 G 마이너스 A 더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어차피 역함수니까 지금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0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봐봐 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잘 따라와봐. 봐봐 내가 알고 있는 역함수 지식을 활용하는 게 맞아. 근데 있잖아 역함수를 쓰는 게 부담돼.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알고 있는 연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만 써본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본 거야. 원함수 이용하기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데 여기까지 식을 써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0이라는 사실이 보여. 그래가지고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본 거야. 그래서 만들어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비벼먹지? 라는 생각을 해봤지. 하지만
일단 끼리끼리 모으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얘랑 얘를 모았고 얘랑 얘는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분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통분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통분해보니까 실제로 20이 나왔고 양변이 낙분돼가지고 아 1분씩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알콜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그 사실을 밝혀줬다. 알겠어? 이게 나를 그러니까 막 푼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름의 논리체계가 있는 거야. 잘 따랐으면 좋겠네. 야스. 이거는 그냥 y는 x랑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여기까지만 풀고 싶시다. 100점. 134, 136. 이거 세 문제 풀어보세요. 아, 내가 풀어볼까? 한 문제? 100점. 134. Nope. 자. Nope. 일단, 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겨본 거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너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2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그 점은 우리가 원함수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y는 x와 그 원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교점을 구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자라는 거지. 예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기 때문에 로그 뭐야? a야? 야. A, X-M은 Y는 X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1이랑 2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지. 플러스 1. 플러스 1? 뭐가? 로그. 플러스 1도 있네? 야스. 그래서 실제로 느꼈습니다 이제. 보자. 해니까 이럴 수 있지. 먼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A에 1-M 1 없어지네. M값이 몇이냐? 0. M값이 0이야? 그렇지.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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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에 2 대입합시다. X에 2 대입하면 로그 A에 2 0이었지? 플러스 2는 2가 되겠네. A는 2. A는 2. 과학은 2. 다시 한번. 그래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대신 구한다. 아, 그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날려주고 싶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야스. 네. 134, 134, 146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최점. 최점! 최점! 가지와! 자, 야스. 이거 못 뒤질 것 같다, 진짜. 거의 풀었냐? 진짜? 뭘 따라해요 제가? 여기는 4점이네. 왜? 제가 64번 정하죠? 64번? 이거 권하죠? 1이랑 0이고 0으로 정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연락한 연애 이걸 내가 어떻게 우리 망설체에서 밥 먹다 얘기했잖아. 쪼금 안 왔어. 아직 뽀록 났어. 맞다 너 쪼금 안 왔지? 아니야 얘 이제 왔을 때야. 자 얘 아직 뽀록 났어. 아아아아 강조 세워볼게. 3번 로그 2 저 3번 나오겠네. x-n 1이랑 0 맞죠? 플러스 n 3번 아니야? x 아니, 모르겠어. 맞아? 네. 자, 133번? 맞아. 134번이요. 4번 134번에 맞아 3번. 그 여기가 해가 1과 2니까 이렇게 잡고 네. 되잖아 임마. 다 넣었어요. 134번이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넣으면 되잖아. 뭐 어렵냐. 로그 2에 1-n 플러스 n는 1 이렇게 되잖아. 맞냐? 네. 다음 로그 2에 2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2잖아.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언제나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라 명심해라. 따라서 난 뺄 거다. 그럼 n이 없어지니까. 와, 저 빼야 돼? 뺄게. 아래에서 몇 번 뺄게요.
아래에서 위로 빼면은 로그 2에 1-m분의 어, 그렇지. 1-m분의 2-m 되겠고 1되냐? 1. 그럼 이게 2네요. 예. 오. 일방정식의 목적을 언제든지 명심해야 돼. 미지수가 함께 일방정식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하면 되구나. 응. 존나 신기하네. 어? 기본 문제는 좀 안 풀리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떡볶이 먹은 거라? 아. 나 먹을래.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몇 번이었지? 정현아 마지막 거 몇 번이었냐? 선생님 지성수는 아? 빨리 지성수로 최박대로 빠지고 싶다. 70 몇이야? 78이었는데 얼마 빠질지 모르겠어. 나 73이었는데 80됐어. 아 진짜? 존나 쳐먹었네. 어우 얘 한 살 받... 그 청년 떡볶이 아저씨가 솔직히 행복했지? 2년 동안 몸무게 유지한 거거든요? 두 달 만에 확 불었어요. 그러면 고3 때는 90 가능하냐? 아니에요 지금. 정현 너 살쪘지? 아 몸이 안 오는데 봐봐 한 달 넘어. 아 진짜로? 안 쪘다. 아 왜? 체중계 올라가기가 무섭지? 쟤 딱 봐도 안 쪘지. 얘 빠진 거 같은데. 아니야 쟤 살짝 쪘어. 안 찌는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어, 우리 야 너가 맨날 밥 먹이는 거 내려와서 그랬잖아. 뭐 정이 뭐라고? 비싼 거. 고등학교 들어와서 10kg 쪘대요. 아 진짜? 저기 10kg 야 정이 존나 야 저 편해 보인다. 와 야 나 저 상태였으면 개 처먹었다. 나도 나 중2 딱 들어와서 15kg 쪘는데 한 두 달 만에. 내가 중3 겨울 방학 때 빨리 풀래 너는? 어, 한 8kg가 쪘어. 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65에 48kg였어. 빨리 이거 들어. 진짜 그냥 밥만 개처먹고 그냥 게임만 하니까 이제 살이 붙더라고. 6번 3번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게 그대로 아니 한 10몇 킬로가 빠져가지고 173번 3이었나 4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78로 쪘어. 근데 그때 운동하면서 찍은 것 같아. 제 유쇼야? 괜히 벌컥 따라하다가 씨 자 시공하겠습니다. 라이트 아, 딱 도네요. 20분까지 유지하시고. 저기. 아, 근데 나 풀고 시겠다. 저 뭐야? 이 새끼. 야, 진짜 아빠가 저거. 재밌어. 저 서초까지. 풀라. 거기.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 했으면 3만 원. 형 갔다 오자. 안 가? 나도 안 가봐. 같이 따라와. 뭐 하러 가는 거야? 나랑 집 따라와. 어디 가? 몰라, 떡볶이. 왼쪽에 같이 안 갈래?
맞춰? 그렇지, 맞춰? 아, 근데 턱이가 아니라 한 달만 살짝 그냥 한 달만 운동을 하는 건데. 잠깐 겹치기 할까? 에이, 내가 그냥 격투기를 접목을 그냥 격투기를 해. 아니, 내가 지금 고려하는 게 킥복싱이랑 격투기랑 합격인데, 내가 사실 이거 약간 한 달, 내가 엄마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대기도 엄마가 핸드 동료하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나 지금 이제 수업밖에 안 다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도서실 끊는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엄마 해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달 다녀. 한 달 다녔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한 번 더 다니고 이래도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난 단기적으로 그냥 아, 킥복싱을 할 것도 살건데 아니 나는 킥복싱을 되고 싶은데 근데 킥복싱은 그거잖아. 같이 스파링도 그거잖아. 근데 그게 싫어서 스파링도 그게 싫어서 그냥 아, 나 헬스는 나 혼자 해. 아니, 근데 오늘 안 먹을 거야? 왜? 왜? 이유가 뭐야? 너 내일 방학식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내가 뭐, 많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일이 나왔거든? 내가 성적 불러도 내 성적? 진짜 나 진짜 개심 많이 했단 말이야. 지금 내신 총합이 3점 후반대야. 그래서 너무 망했는데 예린이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망했대. 왜냐면 예린이가 진짜 다 2등급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예린이도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도 뭐 기분 안 좋더라도 기분 좀 안 좋으면 풀면 되는 거고 기분 좋으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각자 그냥 한 캔씩만 마시면 되는 거지. 왜? 형씨는 어제 나왔으면 나 줄넘기 같이 해주면 안 돼. 나 오늘 알아. 줄넘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고. 오늘 아예 안 돼? 내일은? 안 돼. 알았어. 내일 할게. 어? 알았지? 아무튼 나 운동하고 싶어. 아, 일단 알았어. 아.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왕따 시키는 거지. 알려줄게. 여자 한 명만 불러주세요. 응, 불러줄게. 내가 여자가 볼게. 내가 여자가 어떻게 잘 올 것 같지 않니? 안녕하세요. 왜 그냥 와? 실에 그냥 따라간 건데. 아 진짜? 네. 왜? 살피려고? 당연하죠. 야 근데 솔직히 쪘다 임마. 쪘죠. 쪘다 쪘어. 준영이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얄쌍한 날씨 있었거든? 응? 육중이 됐어. 육중 아니네. 육중은 맞았어? 응? 끝났어? 한 5분 남았지? 나 육중은 20분까지 없어. 신범했어 니들. 신범이야? 한번 줘. 자 갑니다. 야 개맞았어. 쉬는 시간 9시까지 아니에요? 자 갑시다. 어 부활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전 107번 부활해요. 구해볼게요. 어 역함수거든? 맞지? 밑줄 치고 어 역함수라고 쓰시고요. G1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쓰는 게 제일 나는 낫겠다 맞지? G1은 알파. 자 그럼 F알파는? 1 그렇지. 알파 넣읍시다. 12, 12, 12. 그렇지, 12군요. 그렇지. 그렇게 역함수의 지식을 그냥 알고 있는 거 막 쓰시면 돼요, 그냥. 찬물로는 아이스티인가? 찬물로 괜찮지? 그거 뜨거운 물을 조금 녹인 다음에 찬물로 주셔야지. 내가 그거 독서실에 훔쳐온 거거든. 말을 해줘야지. 뜨거운 물만 확 넣었잖아. 니가 뜨거운 물로. 자, 갑니다. 139. 139 뭐야? 138. 139. 140. 시작. 충전 못하겠지 저기로. 아, 그만 없어. 핸드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위에 좀 대잖아. 그럼 카 안 돼. 지랄봐. 좀 더 쉬어야 나가죠. 138, 139, 149. 그렇게 아. 바쁜 사람들은 141도 시도해 보시고요. 개만 없어. 그러면 준영아. 예? 홍차가 맛있을 줄 아냐? 너무 어 이게 뭐야? 어 근데 야 순대가 왜 이렇게 칠해졌냐? 네? 순대가 칠해졌어. 순대는 칠해졌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순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끝에랑 그런 관계야. 아 근데 현준. 언제 했다고? 근데 현준이 여기서 가면 되게 잘 어울린다. 원래 양식에 생겼잖아요. 응? 그래.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되네. 엄마가 정직하게 살라고. 뭐 말도 안 되는데. 뭐지? 뭐야? 왜? X 숫자 뭐지? X 숫자 X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X면은 Y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렇지. 뭐시오? 뭐시오? 어? 아, 저 뒤집었다. 시스템 보여줘. 아, 저 그거 구경하고 있어? 네? 왜 뭐야?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다음 시간 넘어가야죠.
월평 준비하세요. 다음 주겠죠? 이번에는 시상할게. 어디에요? 아니 어디에요? 시상하는 몇 번 까먹었지? 지금 범위. 아, 1등과 2등한테 모션씩 줄게. 야 3점. 아마 2단원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고요? 어. 그 전까지 저희가 2단원 나가겠네요. 3단원까지 나갈 수 있나? 언제 시험인데요? 그 날짜 정해야 되겠지? 잠깐만 좀 보자. 민호 응? 떡볶이 뭐야? 아니 뭐야 설판다며. 민호 또 뺏어먹기로 했어. 야 오늘 20일이지? 우리 수업 몇 번 있냐면 3번? 2번? 3번 있네요. 2번이니까 2단원까지 해야겠다. 야 2단원까지 시험 볼게. 얼른 저희만 말하고 그래. 네 최종 우리만 봅니다. 자 2단원이 리트 2단원이에요? 아 당연하죠. 이거 1단원이에요? 네 1단원입니다. 왜요? 왜요? 또 뭐세요? 아니 질문에 의중 알 수 없는 거 같아. 2단원이면 어디까지예요? 2단원까지면 소단원으로 2단원이죠.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까지가 시험법입니다. 그럼 언제 그 시험 언제 본다고요? 일요일 날 보겠습니다. 너 말 다음 주 다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저 이번 주 일요일에 안 올 건데요. 어?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저기다가 시스템 다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집에서 강의 본다는 그런 개발하지 말고 여기에서 강의 보세요. 저 집에서 보려고요. 집에서 보는데 월평을? 응? 쌤 2단원은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 강의는 집에서 봐야 집중이 잘 된대요. 그 대2단원. 아 소2단원이요? 어, 강의를 보려고 학원을 안 갔다? 그지? 계산 들어가고 제발. 강의는 집이지. 그거 인정. 뭐시오? 아 근데 다음 주 일요일에 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근데 일요일에 나가서 뭐야? 다음 주. 아. 다음 주 일요일이 오늘 일요일 아니야? 다음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이 주의 시작으로. 이어들어. 오. 약속. 왜 순도 안 먹었어? 말도 안 돼 이게 왜 줄리지? 140. 아 장주희가 순 좀 쳐먹으려다가 했는데 줄인데. 140번 설명 갑니다. 140번. 자 A 플러스 BC를 구하는데 먼저나 명심해둘 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점. 어? 먼저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 어 당연하지. 얘 봐봐 지금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방에 보자마자 3에 맥주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너가 독해를 안 했지. 네. 독해 되니? 해 그래. 네가 해 이제. 네 최점. 쌤 최점. 어떻게? 이거 찬물이면 맛있을까? 찬물이면 안 먹지 않나? 뭔 소리야? 아이스티 아니야? 립톤 그런 거 아니야? 옐로우 무슨 티야? 옐로우 라벨 티. 라벨 티? 꼬리표 노란 꼬리표 티. 야 다음 거 다 푼 사람들 다음 유형 미리 푸세요. 티는 왜 써? 안 배웠는데. 다음 유형 가르쳐줄 게 없는데. 여기 있는 145번이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처음이네. 초밥인데 한번 해봐. 재밌어요? 그러면? 어때? 그래 잘하네. 그렇지. 어 오케이 140번까지 다 완료했군요. 마법에서 똑같은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143번 알려줄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명심해야 될 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정점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그냥 풀면 됩니다. 알지? 144.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점 중요하세요. 정점 중요해요. 정점. 정점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항상 지난점이야. 밑에 정점으로 와. 정점으로 와. 그렇지. 밑에 관계없이 밑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정점이라고 한단다. 그럼 이거 x가 0이 되면은 밑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 되겠지? 어, 이런 것들 정점이라고 얘기한다. 바꾸세요. 143, 144, 145. 특히 145가 되게 재밌는 문제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물론 너 이거 피통 싸겠지.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쌤 이거 정적분을 해야 돼요?
만들었는데. 좋은 사고긴 한다, 그치? 사실 그 원하우스랑 역하면서 뺀 거 정조분 하면은 그 넓이가 나오긴 하지. 선생님 이거 150, 140번 네. 편의사업이랑 맞네요. 이게? 이게 어떻게 편, 너 리본가리 이게 편의사업. 아 맞네? 아 편의사업 맞냐? 아니지. 이게 편의사업이냐. 뒤지게 맞아. 그래서 네 눈깔이 얘랑 얘 길에 같아 보이냐? 딱 봐도 손가락이 이렇게 봐봐. 손가락 봐봐. 아 그래서 다르게 나왔어. 연준이는 염색하면서 뇌까지 염색하고 왔어. 팔색이야, 팔색. 민노의 빨간색이 정말 충격이야. 움직이긴 했죠. 네, ENM에서 봤다 3대 충격 중 하나. 1번 빨간머리, 2번 빡빡이. 맞죠? 둘 다 너네. 한 개도 너야. 너가 염치등이야. ENM 3대 충격 다 바뀌었어. 3대 기록 보여줘. 이 새끼가 제일 못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한 번 더 했는데. 열심히 구해. 아? 했어? 오호. 진짜 이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그전 고백하기 전날에 영화 보고 가니까 좀 고백하라 했어. 공부가 못하길래. 근데 됐네? 뭐야? 한번 잘 먹어 지금. 그럼 오래 먹어야지. You can do it. 아 빨리 좀 할래? 나 5번에. 어 설치지 마. 어. 아니. 아. 아. 세 점. 팀장님이 이 부위 자꾸 왜 이렇게 쓰니? 그래요? 어.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부위죠? 나한테 물어보던데? 왜 준영이 그렇게 부위자를 체크하나요? 라고 물어보던데. 나도 모르잖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체크해요? 뭐, 다 이렇게 하지 않나? 제 부위 봐봐. 네 부위 정상인이 아니야. 여기 커, 여기 커. 부위자만 보면 봐봐. 틀린 거 아니야? 어디 정신병인 줄 알아? 부위를 봐, 부위. 부위자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나 이거 지금 부자가 정신병했어. 누나, 야 형 인증 나 임마 이거. 나 뭔가 문제제가 꽉 찬 느낌이잖아요. 너무 좋았죠. 저 살짝. 4번이나 5번 하면 1, 2번이어도 막혀야 할 것 같은데. 되게 궁금했는데 왜 준영이 뭔가 프라이버시 같아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번호에만 동그라미 색칠하는 것도 있던 거. 어 맞아 그런 것도 있지. 민우야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어 엄마. 혹시 민우야 번호장 색칠하는 애 있니? 네? 그건 안 받아줘. 아 이거 143번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 얘들아 진짜. 기절 기절 기절. 144 하루 종일 풀고 있다 진짜. 어떻게 풀어? 왜? 아 이. 오 잘해 우천준. 제가 누구를 믿어? 이천준. 수치고 치질이. 선생님 처음에 이거 엘리사도 싶어야 돼. 오오 그렇어요. 수치고에 다 기억하면서 누군지 물어보면 다 나요. 무슨 소리야? 네. 수치고 애들한테 기억하면서 누군지 알아가는데 알면 나와. 짜증나. 143번 갑니다. 못 풀었던 사람들은 보시고요. 자, 출발. 이게 로그 2x니까 얘는 당연히 역함수인 2x적이 되는 게 맞고 그럼 여기가 정점이니까 0,1 체크.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1,0인 거 체크. 맞지? 네. 그러면 여기가 y좌표가 1 나와야겠죠?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번호이면 1이면 2죠? 그렇죠, 이게. 자,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 x좌표가 2가 되는 거니까 2면 4 되겠죠. 아, 나왔는데 배고파. 자, 넓이 구합시다. 어? 사다리 꼴이네요. 어? 이거 안 구했네. 여기 1 나오면은 1,2군요 그럼 이렇게 되냐? 사다리 꼴이네. 여기의 길이가 3이고 여기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사다리 꼴. 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2분의 1,
밑변이랑 윗변을 가면 2더하기 3 되겠고 높이가 1이니까 2분의 5라고 서다리 꼴 열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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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야. 지수함수 모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정점이고 신경 쓰도록 하시고 오, 그렇지. 여기까지 좀 풀으세요. 3점, 3점. 오다. 아. 오, 역시 중에 한 개. 빨라. 와, 빨라. 와. 이거 했어요? 어, 다 잘해. 어떻게 해요? 해마, 그걸 풀어야지. 그걸 풀어야 진짜 실력이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 개맛. 지어짜, 머리를. 닮은, 닮은. 아니면 그 말은 어떻게 해? 맞아요? 근데 저 왜 못 풀어요? 그거도 어떻게 알아? 아 그거 거기까지 와서 힌트 더 해주지 마. 이런 사람은 몇 배다 하면은 다 닮은 거라서 145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대충 찍을 때는 넣을 때 이거 왜 맞아? 도시 뒤집어나가 역술권인가 부수권인가 으악!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이지 그 밖에 없지 1대 2겠지 아니에요 근데 밑이 2니까 아마 2랑 2분의 1이겠지 정도나 채점 근데 아 제발 저기 X형 Y 대표 봐 어? X형 Y 대표 1인데? 에이 봐봐 n이랑 m이 역수야. 나 맞긴 맞는데 방정식으로 풀어봐. n이랑 m이 역수인데 이게 2의 x 제곱이랑 로그 2의 x니까 아마 2랑 2분의 1일 거야. 쌤 최종 2분의 1. 방정식으로요? 왜 짧아도 진짜 방정식으로 풀라고 안 해요. 너무 오바야. 왜요 쌤? 아무런 방정식도 없이 대충 찍어만 맞추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저 3의 x 제곱이랑 로그 3의 x로 계산 한 번만 해주세요. 답은 나온다. db의 제곱은 넓이의 d. 미쳤어 니가 해 부담 빚잖아 그러니까 DDF가 1대 2죠 맞죠? 1죠 뭐야 너 명상하고 있어 빨리 풀어 그러면 나왔냐? 응? 야, 아니, 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저기 레벨 안 맞죠? 맞죠? 오뎅만 해도 오뎅만 먹어 오뎅? 기대 있을까? 아니 안 먹어 아, 뭐야 오뎅 오케이 그러면 아 배고파 맞죠? 괜히 먹었다 더 배고파 또 먹고 나서 후회할까? 응? 나 9시 이후로 먹으면 안 돼. 9시 전에 많이 먹어. 자, 갑니다. 136번. 아, 135번. 자, 일단 여기다 비추시자. 당연히 이걸 보자마자. 닮은 걸 보여야겠지. O, B, D의 넓이가 O, H의 넓이인데 얘 분명 닮음입니다. 닦아도 돼. 지금 알면 되지? 그렇죠. 응. 그러면 넓이가 1대 4라는 거니까 길이는 1대 1대 2라는 거지. 네. 그럼 정확하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건 알 수 있어. 맞죠. 맞아?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럼 뭐 할래? 또 여기까지 방정식 세울래요. 점 하나를 잡아요. 점 어떻게? A, 뭐를? 그렇죠. 요. 미지수 잡아야지. 맞죠. 자,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 잡아야지, 여기. 맞죠. 7하고 잡아야지.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ET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으니까. 왜요? 그게 왜 ET요? 네네네. 이해하니까요? 어 봐봐 너무 추상적인 거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뭐가 추상적이네 맞아 민호야 퀴즈가 합동이잖아 합동이네 맞지? 이티잖아 인정 괜찮아? 네 어 당연히 이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야 봐봐 얘랑 얘 결점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죠 네 따라서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mx는 로그 2x의 해가 t랑 2t라는 겁니다, 이거. 맞죠? 넣으면 끝이네. 된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a, m은 1이야. mt는 로그 2t. 그리고 e, mt는 로그 2t. 그러면 1 플러스. 언제나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만들어내자. 대입법 쓸게요. mt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읽었지. 괜찮니?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남기겠습니다. 그 로그 1은 2 T 제곱은 2
2 로그 2에 2t 이렇게 t 제곱은 2t 그래 t 제곱은 2t t는 리 t는 양수지 2 그렇지 t는 2입니다 오케이. m은 2분의 1 m은 2분의 1이냐? 오케이 맞죠? m값 2분의 맞죠? 또 설마 저거 n값이 2인 거 바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역수 역수 아니 나오죠? Yes, yes, yes. 어, 이거 알고 있어? 이 식은 알고 있어?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의 기울기의 곱은 1입니다. 마이너스. 어, 이런 방법인가? 봐봐. 수직. 아, 아.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얘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길이를 a라고 하고 이거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얘는 분명히 y는 a분의 bx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괜찮지? 얘를 yx에 대칭하잖아.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나무 막대기를 대칭할게 yx에 대칭. 오케이?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대칭. 빌런스 대기. 자, 그럼 여기의 길이는 b가 되겠고 여기의 길이는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yx. 그럼 얘는 기울기가 b분의 a니까 b분의 ax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직선을 두 기울기의 곱은 1입니다 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어. 친구 먹자 이렇게 됐어? 아, 그래가지고 m값이 2분의 1이니까 이거 y는 x에서 대칭한 y는 nx는 n은 2라는 거를 바로 암산해 주겠습니다. 됐어? 네. 자, 재밌는 지식이었네. 일단 첫 번째 갑시다. 이게 넓이가 4배라고 그랬으니까 1대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잘 들어. 가장 중요한 거는 미지수 점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점을 미지수를 잡으라고. 무조건 모르면 미지수를 놔. 놓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뭔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미지수를 놔야. 맞죠? 넘어갑시다. 필기할 거 이제 필기하시고. 우리 독서실 다녀왔습니다. 응? 어, 독서실 다니거든. 쌤 독서실 다녀요? 쌤 아, 왜요? 왜요? 나 숙제해야 되잖아. 집에서 하면 되잖아. 집에서 나도 못해. 뭐 내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냐? 나 집에서 숙제 본 적이 없는데. 자체적. 내가 살면서 집에서 공부한 시간 다 합쳐도 100시간 될까 말까? 완전 많네. 100시간? 그러면은 100시간이면은 두만이다, 두만이면 자기를 감지고 한 거 아니야? 어디 독서실 다니냐면 저기 존나 좋아 저기 제닉스 PC 앞에 독서실 아니야? 아 그게 독서실? 어 써니 카페죠 써니 카페 개꿀이야 거기 그래요? 독서실 아니잖아요 독서실이지 그 정도면 더 좋아요? 어 되게 좋던데? 쌤 피곤한 일회용 아니에요 일회용? 아니 숫자가 있어가지고 시간제로 지금 그 앞에 제닉스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지 제닉스 가셨어요? 거기 별명이 제닉스 독서실이야 아 맞아요 독서실 이름을 몰라 문반실이라고 나와서 제닉스 실은 알아 흡연실 나오세요 제닉스 왜? 현석이 있어요. 어? 너냐? 아, 근데 되게 좋더라. 숙제 양이 많아가지고. 나도 숙제를 해야 되잖아. 나도 숙제가 50점, 60점 된단 말이야. 어, 그럼 해야 되잖아. 내가 아무리 수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지나 50점, 60점 하려면 존나 머리 빠개져. 존나 빨리 풀어야 돼. 진짜 드지. 다시 과학을 또 오늘 회식이거든, 회식이거든? 어, 저. 뭐 해야 되나? 오늘 회식인데 내일 아침 10시에 스터디. 나 어떡하지? 오늘 과제가 나왔어. 회식하면서. 어 그래서 회식하면서 부르면 되니까. 세인한테 10장씩 수학여행 공부하는 새끼가 제일 밥맛 없는 거 알지? 똑같은 거야. 회식까지 무스터디 공부를 하고서. 자 한번 자 체대 체도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야 체대 체도는 네 가지로 푼다 그랬지? 말해봐. 어 낙도 있어. 순서 불러 첫 번째. 산수육이야. 아니 첫 번째 그 함수값 그래프 창준아 각 잡지 마라 그렇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야지 산술기야 어 두 번째 산술기야 오 뭐, 또 조등식이야 조등식 그렇지 조등식이야 그렇지 실수 없고 나이스 그렇지 이거냐 당연히 저 로그 함수는 딱 봐도 그래프를 그리기 쉽잖아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겠지 네 범위를 체크하세요 네 창준아 일어나라 스탠 어 일어서 들어라 자, 자, 얘기할게. 어, 한번 봐. 아, 아, 그래프 그래서 잘 푸세요. 네. 뭐 안 합니다. 아, 아. 2.8. 엄마 선생님. 잡아. 위험 30번 제낄게요.
2형 31번 제낄게요. 아 진짜요? 2형 32번도 제낄게요. 네? 집에서 다 엄마 손잡고 크세요. 맞는 말이에요. 알겠지? 네. 자 다음 거 갑시다. 엄마 손. 2형 33번 갑니다. 예, 채소박고 하랍니다. 네. 간만에 심심한데 산술기 하나 연습하고 가자. 네, 그렇죠. 알겠지? 네. 어, 산술기야 연습하세요. 왜요? 159, 159, 160, 161 풀어보세요. 자, 한 번 더 풀어줘야 되냐? 아니요. 해보세요. 산술기가 유명해가지고. 이것도 어떡해요? 맞아, 쟤. 그거 수기 쓰면 또 5,000원 줘요. 어떤 수기? 1등급 맞으면 수기 쓰잖아요. 어. 그 노트에 나오는 거. 아 진짜로? 누가 준대? 저번에 작년에 저번에 줬어요. 아 진짜로? 네. 몰라 뭔? 근데 재욱이가 데스크에 내달라고 오늘 성적표 줬거든요. 어. 근데 영어 1등급에 형광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내는 것 같은데. 우와 재욱이 형 1등급이야? 네. 몇점 넣어? 짜요 잘해요. 재욱이. 야 재욱이 정규 등수 이겼냐? 졌냐 드디어? 어 졌어요. 맞아 나 들었어. 형 이게 몇 등급인데? 좋아. 2.5. 너는? 2.7. 아 제가 1차 때 꽤 2.65였고 제가 2.64였거든요. 어. 저 떨어지고 꽤 올랐어요. 진짜. 나 하나 떨어지고 꽤 하나 올랐어. 재욱이의 노력에 역시. 재욱이는 시험 끝난 날 화통 공부를 왔어. 학원에. 미친 놈 아니야? 아니에요? 어. 무슨 거? 아니 화통 지금 뭐 4등급이라고? 4등급 나왔다고. 그거 막 응 공부를 왔어. 세상에 진짜 깜짝 놀랐다. 시험 끝난 날. 신경 쓰지 마. 와. 우와. 어떻게 같은 중형인데 같은 분명 중형인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다른 건 선생님 여기는 왜 등급 없어요? 공부하는 거 나한테 배웠네 선생님이 아니라 등급 없어요 어, 진짜네? 등급이라는 거는 얘랑 얘랑 같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얘랑 얘랑 같다 어, 이거 되게 있네 그럼 뭐야 이게 등급 있냐? 등급 일부러 안 되는 거 16-0 I don't know 16-0 I don't know 아니죠? 저거 X랑 Y 집합 분수로 이거
그러면은 최저 여기 뭔가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4 플러스 그리고 3에 9 그러면 2잖아요 어 맞아 근데 왜 4번이라 했죠? 병신에서 그런 거 아닐까? 맞죠? 근데 원래 이렇게 금방이면 컨셉이 2번 세뇌에 있어야 될 거지 나이스 야스 서클 서수령이나 1등급 프로 아니면 질러나가요? 설마 이거 숙제겠어요? 처음 보는 거 현준이 로그를 못한 이 관계로 봐봐 현준아 로그 x 오, y 더하기 2 로그 y x 여기까지 질문 없어 2 빼나고 52 로그 로그 맞지 x 로그 다른 여자 이거 로그 10%예요 더하기 어 로그 10% 하자 그냥 여자 이긴 말했어 계정이 두 개? 어 상관없겠네 아 상관없네 6이잖아 밑 원 써도 되네 깜짝이야 밑변은 원 써도 된다 아 미안해 이거 어렵다고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 그냥 나 이거 되냐? 하트라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랑 얘고 왜 산술기야 쓸게 왜 여기서 할 수 있냐면 곱이 일정하게 괜찮니? 피자 2 어 루트? 산술 2 곱하기 오케이 L 2 어 L 끝 L 2 어 L 2 L 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볼까? 여기서 산술기화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기 역수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최정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기 아 몰라 이거 아셨죠? 다 같이죠? 범위가 크다고 했어요 봐봐 일단 최대치수 구하라고 했지? 타이밍 그러면은 최대치수 그랬으니까 4개 중에 1개인 거야? 그 4개 중에 1개인데 봐봐 설마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산술기하를 의심해 본다는 거야 알겠어? 갑작스럽게 산술기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최대치수는 4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은 바로 산술기하로 넘어가 보라고 무등식이에요 그렇게 논리체계가 완성돼 있어야 돼 알겠어? 어 로직 그래서 산술기하를 의심해서 쓸 수 있었던 거야 로직 시스템 로지컬 시스템 아름도 부리고 어 뭐야 그 러니 단어 선택도 부리고 로지컬 시스템 근데 4번 뭐라 쓴 거예요? 실수 조건 근데 실수 조건은 그 수능에서도 그 2003년도에 한 번 나왔대 그리고 거의 안 나왔대 누가 7년 만에 아 그러니까 아 올리고 나도 자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왜? 와 이거 Where is the 2단어 넘어갈게 쉬는 시간 44시 브레이크 타임 등급은 행복하실 등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이 모두 8월 말까지 해가지고 13회차야 오늘 포함해서 13회차 안에 다 끝내야 돼 이걸요? 밑으로요? 어 다 끝내야 돼 어쩔 수 없는 어? 밑으로 다 끝낸다고요? 어 언제까지요? 8월 말까지 알겠지? 8월 말까지 우리 끝내야 돼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1등급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요 몇 주죠? 7주? 거의 7주 아 7주 안에 아 그리고 2,300 특강 두 번 들어갑니다 알겠지? 특강 두 번 어쩔 수 없어 알겠지? 그건 진도 특강입니다 언제? 그거 날짜를 정해야 돼 특강님도 있지 야 혹시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하는 사람 보충? 보충하는 사람 빕 폭통하는 거 진짜? 몇 시부터? 저요 이 여자 폭통폭통이 하지 마 저요 아침이 12시까지 풀로 12시까지 풀로? 잠깐만 상관없다 그러면은 하는데 너 완전 없어 야 우리는 그러면 특강 우리 특강을 이렇게 깝시다 저요 그냥 그냥 두 번 오는 거 짱나니까 목요일날 6시간으로 조실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두 번씩 하자 그러니까 3시간 하고 1시간 쉬고 3시간 하는 걸로 그럼 7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지 한 번 중간 쉬어야 될 거 같아 다시요 그럼 3시 오는 거 아니야? 3시간 하고 1시간 쉬고 3시간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끝내자 그렇게 하면 특강 한 번인데 그렇지 특강 두 번 하잖아요 어? 특강 두 번 한대 그렇지 그렇게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똑같이 한 번 하는 거지 4주 중에 그럼 어차피 너희고 너희가 시간 내기 힘들 거 아니냐 교육 평일날 응? 당연히 중국에서 나오겠지 근데 이과는 당연히 그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 전화했어 시험 아 뭐야 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와 전 헬스장 가야 돼요 어? 헬스장 가야 돼 다음 주 월요일에 쓰는 건데 어진이랑? 나이프 어진이랑 어진이네 아니 죄송합니다 성준이 계획이 돼요 대쪽이다 저희가 하라니까
뭐 제니스 옆에 이제 다 있는데 더 갈라 했는데 아무튼 같이 가기로 말을 해놨다 알지? 그냥 재밌어. 야 목요일날 특강 하는 걸로 할게 알겠지? 7만원이죠 전 안 돼요 알지? 아 목요일 하는 걸로 전 안 돼요 어 그럼 금요일 나 와서 그거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진짜 언제 목요일이요? 뭐라고? 언제 목요일이요? 어 다음 주 목요일날 딱 한번 할까? 다음 주 목요일 저 못 와요 아니 11시까지 놀러가요 11시까지 아 목금토 놀러가요 어쩔 수 없네. 방학이 3주 있잖아요. 어. 근데 다음 주에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한 주는 목요일이 학원 방학이 겹쳐요. 어, 맞아. 그럼 그때 안 되잖아요. 그 둘째 주랑 셋째 주 해야겠네. 둘째 주가 학원 방학이 걸려? 맞아, 둘째 주 학원 방학. 둘째 주가? 아니, 1부터 5까지 아니야? 1부터 5까지가. 다 다음 주가 학원 방학. 5까지 학원 방학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두 번 할 수 있잖아. 다 다음 주가 둘째 주잖아. 어. 두 번 되는 거지? 방학이 3주잖아요. 어, 방학 3주. 아, 근데 다음 주에 안 되고. 아, 언제 끝났는데? 10몇일 거야? 10, 어? 아, 계약 언제? 8월 16일! 13일, 13일. 계약 가고서 좀 더 하겠지. 13일이라고? 네, 저희 광복절 전에 지각해요. 그럼 12일이랑 5일? 5일 학원 방학이잖아요. 진짜네. 술 아냐 이게? 그럼 시간이 없어요. 개 짧아, 미쳐서 못 잡아요. 야, 왜 이렇게 짧냐? 방학 엄청 짧게 있거든. 일요일 날 11시간 갔다. 결방 기다려줘. 결방 때. 이거 11시간 특별히 먼저 했어, 씨. 겨방, 겨방. 어. 겨방. 이거 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할게. 아, 12일 날 한번 할게. 알겠지? 12일 한번 하고. 이게 언제예요? 어? 이게 언제예요? 어, 8월 12일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 아니, 뭐야, 그거 봐. 8월, 잠깐. 8월 10일. 8월 10일 아니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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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이랑 1일이 수요일 2일이 화요일 아 그런데 어 8월 9일 맞지? 8월 9일 이게 방학이라고요? 아니 이때 특강 하루 더 야 이 녀석 너 6명 갔네 왜 6명이야? 6명밖에 안 갔네 외톡방에 15명 있었잖아 8월 9일이랑 아니야 아 7명 8명 8월 9일 안 들었어 8월 9일이랑 우리미 성우 뭐 언제 와야지 시간이 없냐? 나머지 못 간대 그러니까 너희 계획 언제라고? 13일? 뭐야 16일 저희 개빡세 돼 있다 야 너네 다 13일이요? 우리 13일 육갈 맞지? 민호 너는 우리 13일 난 모르겠어 형 야 6명에서 가서 술 조지게 마시고 광복절? 광복절 네 여자친구 결정을 말하네 야 하루 전에 대한민국 만세? 안 돼요, 안 돼요. 만세? 아, 이거 뭐 할 건데요? 대한민국 만세가 뭐야? 광복절에 부추한다고 이 새끼야. 야, 안 돼요. 광복절 특강 하자. 광복절 오바이어. 10시. 안 돼요. 아니, 새끼 안 되겠어. 너희들 분명 특강 안 하면 놀 거야, 분명. 아, 그때 휴가인데.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일단 너희 공부해야 되잖아. 저 근데요. 어. 가족여행을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8월 12일은 왜 안 돼요? 뭐가? 아, 쌤 수업 있구나. 어. 제가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9일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요일 7시야 근데 9일은 잘 맞는 거 9일 7시 그러니까 9일 날 수업을 하고 10? 어쩔 수 없어 진짜 우리 그냥 광복절 하자 나도 광복절 날 얘들아 야 고2야 고2일 날 제발 놀 생각하지 말고 좀 공부할 생각을 좀 해 고3도 아닌데 아직 아 미친놈들아 이제 500일도 안 남았어 500일이나 남았어 야 공부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학원 안 부르면 너희들 놀 거잖아 제 학원 방학 언젠데요? 1일부터 5일 아 1일부터 알겠지? 봐봐 오호 알았어 15일이야 진짜로요? 그냥 해 아 공부 시켜야 돼 너 대학원이야 어쩔 수 없어 사랑한다 한 바퀴 다 해요? 어? 오빠 못해 사실적으로 말이 안돼 재건이네는 학원 수업하는데 유형 10개 나가는 게 한계야 야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그걸 하고 있다 우리는 20개씩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 오호 못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어, 걔는 같은 라인 5개는 엄마 손잡고 하는 거잖아요 다섯 거? 어 당연하지 걔네들 엄마 손 잡으면 20개씩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걔는 엄마 발 잡아도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자 걔들 있잖아 아직도 2차항수에 표준형을 잘 못하거든 자 그래가지고 나 정했다 8월 9일이랑 15일을 하는 걸로 일단 원장님 표준형 할게 얘들아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봐봐 자 논리를 정리하고 가자 지수방정식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방정식은 푸는 방법이다 정형화돼 있어 미칠 똑같이 해요 봐봐 지수방정식은 다음에 다섯 가지 과정 중에 일단 비벼지는 거야 첫 번째 봐봐 미술통이라고 혹은 지수 미통일호 지수가 같다 미술통이라면 지수가 당연히 같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냐 2의 제곱이고 2의 x야 이렇게 그럼 x는 몇이야 2
당연하지. 오. 맞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만 더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지수 뭐? 지수 통계로 해. 뭐가 같은 거야? 미시 같다. 그렇지, 미시 같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알겠어? 아무것도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제발 이거 실수하지 마. 3번과 4번이 중요하잖아. 봐봐, 미시 1인 경우. 그 미시 1인 경우는 지수의 3번 없이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야. 야스. 맞지? 야스. 어. 미시 1인 경우는 지수 무조건. 봐봐, 그냥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봐봐, 예, 플레. 미시 똑같지? 모든 그림이니까. 그러면 지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고, 미시 1인 경우, 즉 X가 2인 것도 해가 되는 거야. 아, X 2도 해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허. 미시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은, 얘랑 얘가 같은 방정식이 한 개 있고, 또한 여기 있는 미시 0, 미시 1인 경우. 이걸 자르고 있어. 그렇네.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조심하라고. 3번과 4번 주시면아, 근데 미시 1인 경우도 해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야, 지수 방정식을 푸는데 또 논리 없이 그냥 대충 풀지 말고 머릿속에 딱 다섯 가지 과정이 딱 있어야 된다고. 또 미시 1인 경우에서 또 뭐가 있어? 지수가 미시 0. 그럼 지수가 0인 경우. 그럼 지수가 0인 경우는 또 상관없이 무조건 1 되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 네 개는 패키지야. 어, 근데 두 개 같은 경우가. 근데 2랑 4랑 똑같지 않아요? 어떤 거? 이, 저, 지수 통일시키는 거랑 지수가 0인 거랑 다른 거. 저 똑같은 말이야.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 호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하이 호환이야. 그래. 저 답이 안 나오는데. 자, 뭐가? XL보다 큰 거 여기서 생각해. 이게 말이야. 아, 답 3.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그거 있지? 2의 X, A의 X제곱이 자주 등장한다면 A의 X제곱이 빈번히 등장해. 어, 그렇지. 그건 치환이야, 지금. 이건 치환하도록 하자. 알겠지? 이거는, 어, T로 치환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되지, 이것도. 뭘 조심해야 돼? 그 0, 뭐야? 그렇지. 범위. 항상 치환을 했으면은, 치환한 값의 new 정의역에 주목을 해야 된다. 0. 얘를 치환했을 때, 얘가, 어, AX제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T는 not AX로 되는 거고, 그럼 T는 0보다 크다라는 new 정의역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제발 new 정의역. 이거 뭐예요? 뭐 그냥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아니 5번. 뭐가? AX제곱이 빈번히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어, 이런 것들 치환하라고 합니다. 근데 치환했을 때 이렇게 new 정의역을 항상 생각하라고. 아, new 정의역? 여기서 한번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T는 0보다 크다. 이 new 정의역까지 고려해야 돼. 이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야. 야스. 지수 방정식을 푸는 전부야. 야스. 잘하자. 야스. 자, 문제 기회 보세요. 자, 풀어봐. 194. 지수 엄청 194. 미치. 194. 아니, 난 미치죠, 그래도. 그리고 197. 198. 아. 그리고 199. 이렇게 여섯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되냐? 아니요. 네. 줄게요. 193, 4, 5, 7, 네. 8, 9, 채점. 덮었어? 여기 있지, 너. 이노. 왜 주의해? 호노. 아니. 이노 주말. 주말이야. 알았지? 나 주말에. 아니야, 너 돼. 아니, 나 시간 없어. 아니, 돼. 일요일에 끝나고 되겠다. 아니야, 너 멘토 다 하고 영어 수업까지 다 하고. 7시쯤. 그렇죠. 시간 어쩌라고. 욕을 해. 시간 어쩌라고. 데이트하지. 아니, 나 데이트할 시간 없어. 집중한테 하지. 그거 왜 사겠냐? 이 영상은 데이트할 시간 없어서 학교도 빼잖아. 드르르죠. 드르르죠. 어, 완전 등에다 디프런트라고 써놨잖아. 다른 것도 봐. 세 개. 두 개야? 193만 어떻게 해요? 뭐야?
왜요? 1쿠션 3번 어떡해요? 왜 줄이야? 아니야, 5개야. 내가 4개 나왔는데. 2개 1이고 2개 6개이고 실근이 있잖아. 쌤, 2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야, 몇 번? 시점에 치죠. 그냥 회사 몇 번? 194. 아, 뭐 안 겹치는. 봐봐, 이거 풀게. 지수 방정식이고, 미세통이라고 했던 생각이 드네.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하자, 4를. 그러면은 좌변이 이렇게 되겠지. 2에 x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고, 우변은 소인수 분해하면 2에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야, 미세통이라 했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구나. 아, 어우, 몰라. 오케이, 오케이, 말이. 지점이요. 뭐야, 이거 하나를 빼놓고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위에 밑에다 둘다 이거보다 큰데. 선생님, 5번이에요? 97? 어? X는 1이어도 돼요? 1이어도 돼요? 그거 2번 아니야?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이 X가 1일 때 이게 마이너스 1, 아니, 음수자 마이너스 1이잖아. 1하면 양수가 나와. 그래서 이게 성립이 돼. 됐죠? 근데 이것도 해봐야 되나, 다? 그렇지 않은데? 플러스? 이해는 안 되니? 200번에 왜 2가 안 오냐? 200번에 2는 책도 없어. 200번 4 아니야? 근데 왜 4가 틀렸어? 아니야. 아, 뭐야, 이거? 4 아니야? 오, 오. 쌤, 마이너스 1에 12제곱이 1 아니야? 에이, 야, 이거는. 마이너스 1에 12제곱. 마이너스 1에 12제곱. 1. 1. 1 두잖아요. 그럼 3개 아니야? 니 2개 빼먹었어. 뭐? 근데 이거 4개밖에 안 나오는데? 너, 설마! X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짝수면 돼. 왜 짝수? 진짜 해야지. 해야지. 왜 잘못했어? 이거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기로 했어. 어? 아, 마이너스 1. 3점. 3개 나왔어. 아, 어이가 없네. 왜 3개 나오냐고? 1, 마이, 마오. 맞아, 다 나와. 밑에가 밑이 1인 거지. 없잖아. 7개 나오잖아. 선별식 해봐. 아씨. 아, 아싸, 영생 곧 다음 주 월요일 봐봐. 맞아. 근데 뭐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가냐? 그러니까. 나도 가는데. 놀러 가는 거지, 놀러. 근데 쟤랑 이번에 여자친구가 있네. 아, 근데 여친 없어 월요일. 왜? 대학 3박 3박 4일로 가서. 같이 가자 해, 3박 4일. 유니스트 옷살입교. 이게 성적 안 되냐? 가자! 자! 내신가? 뭐 질문 있냐? 왜? 제 시절이 좀. 질문 좀 하세요. 좀 넘어갑시다. 200번? 이거 하자. 아, 진짜 밑에 거 전별식 누가 물어보냐, 진짜 어이가 없다. 자, 한번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한번. 일단, 얘가 여기 되면 되지만, 책? 네, 거의. 그러면은. 거기 두 개. 거기 두 개. 오케이. 그럼 뭐냐? 1일 때 두 개. 얘가 1일 때 두 개? 네. 위치 1. 오, 맞아, 맞아, 맞아. 걔 두 개를 안 겹쳐.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나온다고? 예. 두 개. 그치.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올 때? 1. 1일 때. 1. 몇 개? 두 개, 그렇지. 되고 싶은데. x가 1일 때 한 개. 맞아?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예요? 1이 아니고? 저기 짝수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지수가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지수가 짝수가 되면 1이 되잖아. 인정? 인정. 그렇지. 뭐 어떡해. 뭐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걸 발단해 내야지.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구나. 자, 그럼 풀면 되겠네. 그럼 x 플러스 1, 아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지? 그럼 x가 1이냐? 네, 마이너스 1. 그럼 x가 1이지. 그럼 x가 1때 실제로 되나? 짝수. 짝수 되네, 진짜? 네. 되네! 오케이. 다섯 개. 아이고, 재밌는 문제였다. 다음 거 갑시다. 아, 문제 쉬워요. 야, 이것만, 이것만 풀고 싶을까? 네, 문제 쉬워요. 자, 이것만 풀고 싶시다. 치환합시다. 예. 네. 치환해가지고 풉시다. 3의 x제곱을 라식 t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치환하면 이렇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이 되겠군요. 야스 베이비. 자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겠고, 자 그럼 t는 3 또는 9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지만 1이랑 3, 아 1이랑 2 해서 3. 어 그렇지. 어,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럼 x는 실제로 1이랑 2가 넘으면 되겠군요. 야스 정답이 3번이 되겠군요. 야, 몇 번을 풀면 심심 재밌을까? 선생님 근데 이거요. 네. 열심히 나와봐. 아 이거? 201, 202, 203, 206, 207. 예. 201, 202, 203, 206, 207. 오호. 달려. 오호. 선생님 오늘 달리시고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벌금 내시고. 벌금도 있어요? 벌금 있겠잖아. 만원? 그런 게 왜 있어? 아 벌금은 없거든? 근데 눈치 보고 있어. 숙제를 안 하면 벌금인가? 숙제를 안 하면 숙제, 야 그 선생님인데 숙제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왜냐면 숙제 안 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야 숙제 왜 안 했어? 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스스로한테? 안 그래요? 꿀. 그러면 현석이가 숙제 안 해올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데 편하게 안 해올 거예요. 맞아요. 맞죠. 아 맞다. 민호 숙제 했지? 네. 어. 현석아 너 숙제 안 했지? 보실래요? 했어요. 아 너 보여줘 보여줘. 너 숙제 검사 해야지. 어. 오우 멋있다. 되게 채점이 귀찮아 보인다. 아, 아니 한 마리 다 맞으면 되게 채점한 게 맞는다. 아니 채점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나 채점 해야 돼. 아무도 몰라. 두 문제씩 풀었어요. 한 2명이다. 그럼 걔도 있냐? 안 했네? 저 근데 안 왔잖아요. 안 와서 아 여기서 늦게 와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채점 안 했네. 채점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현석이는 어쩌면 어쩔 수 없다. 안 돼요. 어, 1월날 남아서 숙제를 하는 말이야. 알겠지? 안 돼요. 너 영어 몇 시야? 영어 2시. 영어 2시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아니라. 일요일이요? 어. 아니다. 토요일날 와가지고 숙제 하는 거야. 그거예요. 뭐? 토요일이니 그거예요. 영어야? 네. 그러면 일요일은? 일요일은 없어요. 홍대 가야 돼요. 아 지랄. 그만 토요일날 와서 숙제하고 가. 안 돼요. 안 돼. 약속은 약속이잖아. 안 하면은 너 때문에 민호도 안 하고 준영이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하지 마. 아 토요일날 몇 시에 올 거야? 빨리 말해. 토요일 영어 몇 시에 끝나? 9시. 저녁 9시? 응. 지랄. 7시 수업이에요. 아 진짜? 아! 아! 야 현석이 너 토요일 5시에 와. 네? 5시에 와. 토요일 5시. 적어 줄 거야. 그치? 숙제 안 했으면은 이제 학교가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숙제를 했으면 안 와도 되죠? 아니? 와서 해. 나도 검사를 받든 뭘 하든. 그 6시 반에 와서 검사를 받아. 나도 6시에 와서 검사. 검사 같으면 되지. 근데 일단 토요일 날 적어 줄 거야. 토요일 숙제 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철저히 숙제 시켜야지 이제.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왜 목요일이지? 그렇게 왜 목요일일까? 응? 선생님 200번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응, 나왔다. 200번? 어. 기기가 맞아, 이거 너무 커. 치환하고 치환. 그래, 그래. 맞다. 치환 어떻게? 티플러스? 아우 씨발. 오케이. 왜? 왜? 잠깐만. 2의 3분의 x를 2의 3분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지수에 합쳐 붙이면 무슨 말이야? 와우. 나쁜 게 아니야. 와, 아니. 나는 너무 나쁜 게 아니야. 난 상관없습니다. 나누기라서 도 나누기라고 하면 이렇게 되네? 2의 3제곱 나누기 2의 x제곱 되냐? 그쵸, 둘 중 하나 골로. 어, 근데 얘가 어차피 역수니까 2의 x제곱 하나이거든? 아, 시발. 얘는? 6하네. 동현이? 네. 근데 왜 나눗셈이니까 다시 역수니까 2의 x제곱 되냐? 1이냐? 공으로 네. 똑같잖아. 그러면 t가 분모로 들어가는데? 당연하죠.
딱 계산하니까 T분의 8 되지 이렇게. 되겠어? 자, 너가 못했던 건 이거란다. 오답 수첩에 좀 적으렴. 이런 것들. 네, 최적. 최근 연산인데 못하면은 네 인생에 발목을 잡는단다. 최적. 벌써 다 있어? 네. 그럼 적당히 쉬세요. 그래서 집 가서 짐 싸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저도 집 가서 짐 싸야 돼요. 전 집 가야 돼요. 간부실련에 가는데 축구할래 가지고 그래요. 오, 존나 재밌겠다. 왜? 그럼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축구하는데. 내가 하자 그랬거든? 이미 계획이 있대.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 축구해서 그게 굴지면. 스킵해! 한번. 어? 축구 팀을 어떻게 나눌까? 아빠 니꺼 이거 아니야, 누가 한 거야? 빨리, 미나야, 빨리 풀래? 네. 아, 짜증나. 비비기 힘들어? 모르겠다. 진짜 유래서 한 번. 나 김태희랑 스톱 하려고. 김태희 뭐야, 너? 스톱. 태희가. 응? 한 번. 응. 비비기 힘들어? 시원 안 돼. 뭐를? 2에 이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S 이제. 그리고 앞에 거를 치환한 걸로 그 해서 나와 있냐 나왔죠. 그럼 알파가 있고 그렇게 해야 돼? 계획치 않은데? 그럼 했어? 근데 알파가 있죠. 바랄게 좀 알파가 아 왜? 그거 아니 뭐? 닦으면 닦을수록 성격이 환은 안 했어? 그냥 D2를 그냥 알파에 넣었죠. 이게 어떻게 알았지? 뭘 저건 아니야? 환은 좀 해. 치환했으면 환은 내야지. 저거 색깔변으로 크게 환원 할 거 치환한 후에 환원 안 하고 맞았어? 가는 말 믿을 거 생각했을 때 범위 체크 나 범위 체크해야 돼 나 범위 체크해야 된다고 나 미안 오늘 쉬려고 축제 하네 아 모르겠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나 무슨 어제 아 너무 늦게 자서 그래요. 몇 시에 잤는데? 4시인가? 202번. 혹시 여자랑 한창 연락할 때 늦게 자죠? 아니, 이 폰이 보다 늦게 자는데. 누구? 몇 번? 단어 중에? 나 어제 12시 10분에 잤는데. 나. 걔. 치완. 불러, 시원해서.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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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연락이 가끔씩이니까 T는 8. 아, T는 8이구나. 야, X가 그거야. 괜찮네. 도시락 T는 쓰다운데. T는 8이 선생님 마이너스 2 안 된다. 입출에서 당연히 T의 변형이 너무나 크다. 나오는 3이잖아. 어, 맞아. 항상 아. 3이에요. 아, 이거 다음 주 주말에 점심 김창렬 도시락 먹자. 시즌 2 나오네. 김창렬 도시락 먹을 건데? 설마 요만큼 들었고. 명예 회복한대. 야, 대체 명예 회복하려면 적자령에서 봐야 돼. 아, 치킨 먹고 싶다. 먹어? 그렇지, 치킨 먹고 싶다. 먹을 수 있지. 쌤이 안 사주셔. 그러지. 나 치킨 못 먹었는데. 응? 뭔데요? 못 먹었잖아, 우리. 너 먹은 적 있어? 아니, 없어. 그치? 다이어트도 못했어. 맞아, 다이어트 하고 싶다. 어때? 현준이의 마지막 그 상금을 강탈하는 느낌. 아, 너 없어. 내 카카오페이에 들어와 있어. 조용아, 만원 카카오페이 썼냐? 아니, 야, 나 이모티콘 좀 선물해줘. 어, 나도 이모티콘! 나도 이모티콘! 뭐야, 이 거지들 왜 이모티콘 얼마인데? 200원. 2100원. 아니, 개 비싸네, 씨. 졸리죠. 200원짜리도 없는데? 제가 귀여운 걸로 좀 해서 보내. 200원 쿠키잖아. 어? 200. 어, 그게, 그 환산을 해야지. 환전을 해야지, 환전. 그니까, 막 미국에서 10달러라고 너가 10원짜리 내는 걸로. 아, 달라? 200원이 아니야? 어, 200원 아니야. 아니,
아, 공유 좀 해봐. 어, 나랑 불리 시험에도 아니, 시험에도 안 돼요, 쌤. 너는 이모티콘 하나에 1,000원에 사게 해줄게. 1,000원 주고 싶어. 어, 나도. 니가 보내는 거 보내줄게. 나도. 근데 어차피. 조용해. 1,100원. 조용해. 이건 월평에서 1등 하면 되지. 미리 말하지만 준영이랑, 맞다, 준영이랑 정혜인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개의 핸디캡이 있겠지. 두 개죠. 저번에 둘이 재밌지 게임이. 저번에 두 개였잖아. 재미없어. 여기 세 개 어디 핸디캡? 아니야, 한 개만. 알겠지? 저도 3등급이서 주세요. 변석이. 한 개 핸디캡 맞았어. 지랄 마세요. 저도 3등급인데. 변석이. 저 4등급이에요, 누나. 나 5등급이야. 한 개 핸디캡 있겠습니다. 신공개 구경수선이 말이야. 그러니까 준영이랑 정현이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한 개 핸디캡을 드릴게요. 저는 왜 한 개예요? 응? 두 개죠? 네. 집에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볼 거냐, 근데? 정현이랑 준영이 빼고 준다고. 어? 그러니까 얘들 함께 해. 너희 플러스 한 개. 어드밴티지. 아, 그러니까 두 개 차이 나네. 네, 핸디캡 한. 두 개 차이 나네. 아니, 엄지야, 우리 빼기는 너의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만 준다고. 아, 너네 마이너스 1 왜 플러스 1 안 했어? 아니야. 쟤 둘을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나 자존심 상한다. 아, 그럼 상관없어. 그럼 막 정론단단히 붙어. 상주야, 가자. 뭐? 자존심 그딴 거 개나 줘버려. 됐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7번. 자, 5번. 아, 아니죠. 자, 야, 이거 질문 받고. 바뀌어줄게, 봐봐. 58번. 7번 갈게요. 네. 어? 아, 그거? 저거 뒤에 소재점이죠. EX, 2-X를 T로 해놔요. 나이스. T로 T여야 되지? T-2. A로 갔는데. 잘 보세요. 아, 예, T로 쳐갑시다. 됐지? 쟨 T제곱 마이너스 2. 자, 잘 봐. T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안 돼. 네. 얘가 T로 취하는 건 맞는데 한번 명심해야 돼. 잘 들어봐. 왜 이 못 봤어? 저게 지금 너. 명심해야 될 건 그거지. 2 이상. 치환을 했으면 그렇지. 치환을 했으면 뉴 정역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T가 2 이상. 산술기야. 그렇지, 나이스 산술기야. 오, 맞아. 봐봐. 얘가 실제로 곱이 일정하지. 그래서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산술기화를 때리면은 2 루트 1 되기 때문에 2 이상입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너무 자주 나오지 않느냐 이 새끼 티브치 않았고? 개말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죠 당연히? 어, 마이너스 2죠? 다 계산합시다 이제. 시작. 이렇게 되겠네요. t제곱.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렇지. 는? 0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5랑 2랑 1랑 5랑 남았어. 5랑 2인데 마이너스 5. 되냐? 그럼 자, 씁시다. T는? T는? 2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2인데 T는 양수이기 때문에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다? 따라서 T는 2분의 5. 맞니? 자,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내자. 환원합니다. 환원하면 2의 x 플러스 2의 x분의 1 제곱이 2분의 5라는 거 알았지? x1 다시 치고. 어? x1이냐? 1은 마일. 1은 마일. 오, 그러네. 근데 어? 치환하자. 아니, 정석대로 가자. 라지 k라고 할게요. t 제곱. 자, 라지 k 플러스 라지 k분의 1이 2분의 5가 된 게 맞고 2k를 곱하자. 2k를 곱하면은 2k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5k가 되겠고 플러스 2는 0 되겠죠. 2분의 1. 2, 1. 아, 1, 2, 마, 와. 아, 마. 맞죠? 2분의 1하고 2. 아, 그렇지. k는 2분의 1 또는 2가 되겠지. 그래,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어, 다시 환원하자.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거나 2의 x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0입니다. 괜히? 아, 오케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였지. 봐봐, 이거야. 이거야, 이거. 됐어? 또 다음 질문. 5. 몇 번? 5번? 네. 5번? 자, 5번 갑시다. 풀고 싶시다. 줄게요. 어, 잠시만요. 저희 시기로 2번이네. 어? 시기로 했는데. 저희 답 2번인가요? 답 2번이냐? 205요? 어. 네. 안 했는데요. 어, 맞아, 2번. 오케이, 그럼 됐어요. 2번 벌써 하는데. 야, 또 질문? 아, 나 이거 해가 없어. 아, 쉬고 합시다. 5분 동안만 쉽시다. 예? 네,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맞지? 예? 자, 이과답게 공부하자. 예? 어, 어, 더워. 아, 집 가야겠다. 집 간다고? 어? 아, 내가 물어보자. 우리도 돈 주냐? 일단 재혁이가 이번 내달에
어? 어? 또 미친 새끼 까는 아, 감자가. 나 그냥 문 자체가 모자라서 안 들리는 줄 알았지. 흰색이 안 들리는 줄 알았지. 누가 보낸 거야? 처음에 이기훈이 그냥 스페이스 보내서 미안가 전했어. 내가 여기 수습하려고 나 이기훈이 잘못 눌러 적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기훈 다시 요청했어 여기까지. 근데 박재인은 그 다음에 하트를 눌렀어. 알았어. 어떡해? 나 이런 말 나 이제 미절 1등급인가? 어? 3등급이 됐나? 3등 그 하정이라고? 하정. 아, 그게 아무도 아니야. 진짜 언제 때리냐? 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네가 말했잖아, 쟤한테. 뭘? 정하는 얘기를. 이상한 내가 말한 것도 아니야. 나 솔직히 실망이야. 뭐? 나 걔 좋아할 줄 몰랐어. 그럼 좋아하는 말을 하던가. 난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난 좋아해요. 난 신경 쓰고. 아, 진짜 생각보다 오빠. 그건 네 마음을 난. 아, 이해했어. 난 네 마음 장소하나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지혜 얘기한 다음에 경민이가 막 지혜가 나한테 와서 진지하게. 현준이 사귀어? 뭐? 현준이 수현이랑 사귀어? 뭔지? 옛날 처음에. 학교. 보여드라고요. 여든? 나가 안 돼. 아니야, 정하자로 응원할게. 어? 정하자님 한다, 이거. 막 잘 응원할 거라고? 응. 너가? 응? 너가 왜? 좀 잘 되라고. 아, 남친 때. 남친 없지, 아직. 난 더 있겠지. 없어. 근데 제가 중사에서 봤어. 아니, 확실하게 없어. 어제 봤어. 어제 봤어. 아니야, 진짜 확실하게 없어. 내가 정화정 절친이랑 친구. 정화정 절친이야, 절친이야. 한번 고백해봐. 저거 사실, 자녀분들을. 콜? 콜 해봐, 지금. 뭐지? 아니, 왜 기르냐고. 그거 얼마짜리다. 거금 친 거 아니냐? 오늘 아침 좀 있지. 근데 왜 기르지? 나 진짜 돈 낸 적이 없는데? 진짜 실을 사야 되나? 받으면 어떻게 돼? 받으면 돈 들어오지.
자, 치환하면은 5의 x제곱을 라지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는 0이라고 쓰고 맞니? 네. 근데 내가 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 이거 얘는 x에 넣어야 되거든? 네. 치환하면 x가 없지? 네. 그러니까 해를 다르게 써야겠다. 5 알파 5 베타. 그렇지. 여기 넣는 게 해니까 알파를 넣으면은 아 5 알파라는 해가 등장하는 거고 베타를 넣으면은 5 베타라는 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식이 네. 말이 되나? 뭐가? 저 두 개 더해서 5가 나올 수가 있어요. 0 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베타 1이잖아. 반대로 안 돼. 두 개 더하면은 5가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 있겠지. 알파가 모른다? 어 있겠지 당연히. 자 아무튼 갑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거든? 그래요. 그렇지. 두 군데 곱을 쓰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곱이지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곱은 5고요. 예.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이니까 예. 따라서 곱하면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되겠지. 결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근데 새로 배울 건 없어. 근데 이거 좀 조심하자. 얘 해는 알파 베타가 맞는데 얘를 치환하는 순간 t가 해가 되기 때문에 예. 해를 5알파랑 5의 베타 제곱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 예. 자, 몇 번 볼까? 예. 208, 209. 209. 208, 209. 212. 212. 그리고 213까지 풀면 되겠는데? 212, 213. 이렇게 내면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빨간색입니다. 오. 네. 성적표 원본 가져가야지. 예. 성적표 거 네가 냈다. 준영아. 네. 갖다 달렸어요. 정현이. 쌤 2등급까지 뭐 주는 거 주는 거예요, 근데? 1등급이 민사가 성적 장학금이 나가는데 무슨 연습 있어? 1등급은 2등급 해주였어요. 진짜야? 얼마 들어? 근데 쌤 있잖아. 쌤 왜? 쌤은 그거 솔직히 아닌 거 같아. 아무 의미 없다.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적은 학 1인데 확통을 3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통으로 해야 된다고. 아니 전 1점 보고 얘는 2죠. 아니 확통으로 해야죠. 이거 둘 다 주면 안 됩니다. 덜 주세요. 덜 주면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서 아, 지금부터 1등급이 1등급 애들이 받아오는 반에 선생님한테 기사하는 거 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아니 네. 네 그럼요 확통이랑 미적 둘 다 1 나오면요 만 원 줘요? 왜 만원을 줘? 그거 한 번 5,000원 누가 그래? 누가 5,000원씩이래? 아 쌤 2등급도 해줘요. 성적 장학금 얼마예요? 그럼 2,000원이고 1등급 3만원이에요? 개꿀이다. 두 개 1이면 6만원 그래서 내가 1,3은 좀 많은 것 같다라니. 아 쌤 2등급 해줘요. 그러면 얘 단위수 곱해서 해줘요. 2등급 반띠 깎아요. 15,000원. 아 쌤 아 단위수 곱하면 해야 돼요. 아니 1,3은 좀 많은 것 같아. 1,2까지 되었는데
이 단위수 곱하면 1.5 나와요. 중요하죠. 야, 니네 잘해라. 얘 연애하잖아. 이승기 3등 연애. 연애 연애. 어? 그러니까 정말 여자친구 네. 짜증나요, 그렇지?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 여자친구 립스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립스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문화주에 보내봤어요. 네, 맞아요. 현석이가 그러는데 겨드랑이 빨려잡기도 몰라. 와, 진짜, 야! 야, 이거! 할 말이 이거 안 할 말이 진짜 무슨! 야, 그걸 왜 말하냐? 아, 빨리! 자, 빨리 풀어라! 왜 나? 사실 209번, 209번. 아, 니노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 뭐? 빨리 풀어! 뭐? 니노,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시안에서 불러라. 시안에서 변태를 찍는다. 오케이. 0이 뭐? 빨리 풀래! 빨간색! 봐봐, 얘 누구야? 5R 파워 플러스 5R 그리고 여기서 비출천차 알파 플러스 베타 봐. 아니 그거 아니죠. 릴렉스. 네? 5알파 플러스 5베타 아니지. 개소리하지 말고. 내가 처음부터 논리 잘 따라오라 그랬지. 봐봐. 25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5의 x 플러스 k는 0의 해가 알파 베타죠. 네. 맞아? 네. 괜찮아? 네. 다시 치환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불러넣었지?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라시티로. 네. 불러 다시. t제곱을. 많이 했지, 많이 했다. 6, t. 플러스. 사실이 아닌데, 0인데. 얘 맞아, 있잖아. 알파한테 하면 아예 없는 말이야. 리스팅이 아니잖아. 5알파. 5알파라. 5알파. 맞아? 니가 억울해 보여. 5알파 플러스. 얘 두 군의 합이 1이라고 그랬지. 진짜 리스팅. 얘 두 군 누구야? 근데 그래, 잘 말했어. 얘 누구나 알파벳하지. 네. 어 맞아. 네, 아 얘는 사실. 따라서 알파벳 베타가 있더라고 이렇게. 되겠니? 그럼 208번에서는. 어 똑같이 했는데. 아, 똑같이 했는데. 근데 여기는 5알파 플러스 여기 5알파랑 5베타로 계산했어. 뭘 언제? 해보자 다시 한번. 예, 쓸게 다시 한번. 25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x 플러스 5는 0의 해가 누구라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괜찮아? 네. 치환. 5 t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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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플러스입니다. 는 0.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5 알파 5 베타. 5의 알파 제곱 그리고 5의 베타 제곱. 여기 나와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지.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아직 몰라. 그래. 힘들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두 군의 곱을 쓰는 수밖에 없지. 얘는 두 곱이야. 두 군의 곱이 뭐야? 오. 얘는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1.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죠. 네. 근데. 뭐. 여기서 이걸 줬잖아. 너가 오른다. 줬잖아. 이런 것도 안 쳐주는 거야. 쫓아다 이거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지오가 3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해본 거지. 지오가 2점. 그것도 두 개의 곱을 쓰는 거지. 오버디비. 아 마이너스. 제우는 1점. 태위는 1.0 걸로. 맞아. 그러니까 논리를 잘 따라오라고. 이거 헷갈리면 좋댄다고. 이렇게 합 아니면 이렇게 할게. 정규대 1.0 나왔어요. 정규대 1.0 나왔다고? 정과목 1. 와 쉣. 한분 노인. 괴물이야? 1분 노인이네. 정식병자야? 어디 그게 뭐였지? 난 정식병자한테 맞는지 2등이 지구방이고 막 뭐야 귀찮네. 2등은 한방국이래요. 야 뭐 괴물만 있냐? 꽤? 우리 작년에 애들 1.3 아니었냐 김태희? 그게 다 1이었나? 야, 너네 반 1등이 네. 너네 반 1등이 정규 1등이잖아. 예. 걔가 1이라고? 예. 야, 대단하다, 진짜. 아, 걔한테 입 털었었거든요? 뭐라고?
걔가 1학기, 아, 1차 때 미적 저희보다 못 봤단 말이에요. 그 미적 족밥이라고 입사를 썼는데, 졌어요. 걔 7등이고, 정현이 8등이고, 저 9등이에요. 아, 진짜. 정현 싫어한다. 정현이가 왜 입을 털어? 너만 입 털었겠지. 얘는 입 털었어. 얘는 뒤에 가서, 내가 자기가 기침을. 싫어하지 마! 정현이 미적 이겼다고. 그지? 뭐 하는 짓을 다 했어. 다 들었구나, 이씨. 야, 정현이 아무. 왜곡했다고? 너가 김태희 미적 이겼다고 입혀놨대매. 아니, 그렇게까지 털지 않아.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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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믿어. 사실. 저기 얼굴 빨개진 것 봐. 사실 이다 아니야. 입혀놨는데 지금 성적권 꼬리 내린 거지. 까 보면 말이 되잖아. 까 보면 말이 되지. 입혀놨어, 이 새끼. 아니, 태희도 그냥 이 아, 빨리 풀어라. 아무튼. 또 준비 있으면 하시고요. 야, 오늘 최종들한테 입혀고 왔거든. 최종들이 있었어. 최, 걔 아니야? 얼굴이 기네? 누구? 최, 최승준? 어, 9반의 축구 잘하네. 왼발 잘해. 그게 수학 잘해. 글씨 오른손. 김은영 오른손. 진짜 가끔 좀 왼손 잡아. 이게 다 고칠 때 왼손 잡아. 홍련 좀 원래 왼손 잡아. 근데 오른손 바꿔도 되지. 정답이 세 점. 어디? 네? 너 이제 안 풀고 있었냐? 지웠냐? 지웠니? 그지만 여기 사실 한 개인 것 같아. 한 개? 한 개는 부시라고 있는 거야. 굳이 무슨 비호까지 해라. 아, 13번, 아, 14번처럼 그래프로 나왔어도 맞다. 13번 해주세요. 아, 14번을 먼저 해주세요. 13번 해주세요. 13번. 이거 맞는데? 어, 뭐야? 딱 2분에 온대. 얘가 뭐야? 5만? 족파세요. 족파요? 응. 홀리 쉣. 쉣. 오케이 봐. 아이고 역시 3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유정을 나가지 못했구나. 어? 3시간이다 보니까? 응. 오늘 왜 더 했나요? 1시간에 5개 정도를 해야 되니까. 네? 말? 아 15개? 그 유정 나가지 않으세요? 30... 15개 나갔지 그렇지. 원래 20개 나가려고 했는데. 와 역시 너무 많은 걸 받으세요. 자, 받으세요. 어, 뭐야? 아, 오늘 뭐 쌤. 아, 쌤. 멘토 교재입니다. 어? 아, 쌤 알차이고. 아. 방금 뭐 알았죠? 아? 방금 나를 보고 알았죠? 어떡하지? 쌤, 이 여기 무슨 멘토 교재입니다. 마칼루? 심심하면은 풀어보세요. 마칼루. 심심할 일이 없어요. 교재가 월드스 하이. 아, 당연하지. 복사해주면 안 돼. 토요일날에서 할 거야?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일요일날 끝나고 내가 다시 해. 왜? 우리 왜 그런가? 우리 건강검진에 좋아버렸어. 좋은 날이야 미친놈아. 가만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너스 받은 시험 대형으로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세일 검사해서 213번 시장 저함수랑 저함수의 결점이 A랑 B랍니다. AB의 중점이 잡혀가 이거니까 K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지? 일단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모르지 왜 없어. 니네 간다고 하면 자 이런 거였고요. 쟤는요 뒤집어지 까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나? 자 됐습니다. 얘가 y는 2의 x 제곱이 되겠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교점이 있고요. 네. 일요일에 상담 못해요. 왜요? 안 오잖아요. 아 맞다. 정현이가 준현 것까지 해. 아 근데 내 것까지 네가 전달해줘. 병원을 왜 자 간다. 이렇게 하자.
중점을 구하려면은 이거 좌표랑 이거 좌표랑 평균을 구해야 되지 맞지? 근데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가 없잖아? 미지수 봐야지. 네. 맞니? 네. 당연한 거죠. 알파랑 베타. 아, 좋겠습니다. 그럼 봐봐. 알파 코마. 알파짱. 아무거나 할까? 2분의 알파라고 할게요. 아, 여기도 하자. 근데 뭐라고 해? 베타짱. 베타 코마. 2분의 베타.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중점 바로 되니? 플러스 베타는 0. 시작.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겠어요. 네. 괜찮니? 2알파. 그리고 2분의 5. 이거는 뭐야? 2분의 베타는 4분의 5. 그렇지. 네. 4분의 5냐? 4분의 5. 양변 곱하기 2가 4분의 5. 괜찮아? 네. 그 여기서 써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아,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부호가 바뀐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생각은 어때?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겠다 생각했어. 1마일. 또 1마일이면 진짜. 괜찮아? 미지수 두 개에다가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괜찮잖아. 야, 이거 편. 근데 이거 회사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할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냐? 2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고 2를 여기다 곱하면 은 2분 5가 되는 게 맞고 다시 연립방정식 치환 물론 알파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걸 체크하면 되긴 하겠지만 너무 나온다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나온다 알파가 1인 거 그만 풀자 이제 알파 1이라고 하자 그냥 1거는 마이너스 그럼 알파가 1일 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베타가 1 되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가 2? 아니지, K1이지. 아니야, 이제 그러면? 와. K2이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K가 뭐 1이야, 2분의 1 더 들렸지. K가 뭐 1이냐고. 2분의 1 더 들렸다고. 엄마, 뭐. K2분의 5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5 아니에요? K. 아니,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지? 와? 오빠, 맞잖아. 2분의 1 왜 아니에요? 아, 2분의 5. 맞는데? 제일 들렸다 했잖아요! 진짜로? 예! 은 예. 아니야 이러면 숫자 커져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허. 원래 인생이나 그런 거잖아. 한불. 아, 지랄하지 마! 쌤! 다시 푸는데 제 공들이 시간 좀 다시 되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넣으면 되지만 쌤! 이거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교점이니까 1,2가 되겠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되겠네? 나 2분의 5 태어난 줄 알아. 여기 알파가 베타가 더해서 1을 나누는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를 잡자. 근데 K 마이너스 1, 거기서 K가 2분의 합이란 말이야. 합인데 2가 나누게 잡으니까 다시 곱하면 또 합이 나오겠지. 여기가 1되냐? 그럼 1,2가 되겠죠? 그럼 이게 여기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정답이. 그 식이 다르잖아. 그럼 1,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K가 2분의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채점. 오케이. 자, 아무튼. 가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병원은 내가요. 병원? 누구? 상주. 상주님? 아니, 병원 보내야 돼. 네, 어. 그런 게 있어. 아니, 말하라고. 그런 게 있다. 1번, 1번 금융클리닉. 2번 성우중창감센터. 둘 중에 있어요. 성우 주의력 결핍장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성형외과. 진짜 왜 가요? 야 성형외과 하면 개인 등이 아 그래 내가 쌤이 형 1억 100만 원 아니 왜 가요? 그렇게 있어? 말했어 다 오시야 왜 가요? 진짜 왜 가요? 눈이 아파? 맨날 아프긴 한데 아니 눈 아프긴 한데 병원 가긴 가야 되는데 왜 가냐고 요즘 덜 아파 임마 우리도 가야 정말 양만 쌤 절대로 가요 병원은 아니? 왜요? 완주에서 손잡고 가는 거야 그냥 왜요 완주 너도 갈 수도 있어 왜? 아니 청주이가 그런 추천해줬어요. 너 진짜 성고충상담센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걸 왜? 의료학교 보건실에 있어. 금융클리닉. 보자. 뭐야? 내 보자야 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잘 가 보내서. 잘 가. 보내서.